나만 알지 못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그 메이플 스토리 월드 광고인데 유튜브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방인데 아마 그 게임만 같이 할 것 같고요. 그 뭐 언박싱이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따로 하다가 8시 한 30분쯤에 같이 모여서 할 것 같습니다. 매월드 광부 시뮬레이터 해주세요. 여기 게임이 좀 많더라고요. 잠깐 둘러봤는데.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광부가 있어? 아, 있네. 광부 시뮬레이터. 이거 재밌어요? 좋아요 엄청 많네. 아, 구독 하지 마십시오.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은 다 못 찾아 먹습니다. 왜냐면 한 달간 구독인데 올해까지만 제가 트위치 파트너를 할 거기 때문에 1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광고 윙스 2022에는 없네. 광부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통출해야 돼서 그렇고 남은 한 달 광고 보기 싫어 구독합니다. 이미 6개월 결제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그 환불 트위치에서 된다고 하니까 환불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 전선욱 작가님 있죠? 웹툰 작가 전선욱 작가님하고 양옹희 작가님 결혼식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아, 장난 아니에요. 그냥 클래스가 인기 웹툰 작가라서 그런가 결혼식장이 말도 안 됐습니다. 사회의 박태준, 주례의 김중구, 축가의 기안84. 미쳤죠. 거의 호화 파티였죠. 가지고 아, 재호 형님을 오랜만에 본 거야. 그래, 재호 형님 노블레스 그 글 쓰시는 스토리 작가님이잖아요. 손재호 작가님. 재호 형님을 오랜만에 봤는데 아 형님 요즘에도 작품 활동 왕성히 하시죠? 그러니까 너 나 연재하는 거 모르니?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급 당황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피아 대표님이었어. 몰랐어. 나 요쪽 야인으로 살다 보니까. 아, 구독 감사합니다. 문피아 대표님이에요. 검색해봐. 직원이 150명인가 그래요. 깜짝 놀랐어 나. 근데 작품 활동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었어요? 그 막 다 사장님이야 보면. 막 박태준도 그 박태준 만화에서 사장님이지.
기완팔사도 그 기완팔사 주식회사 사장이지. 다 사장 모이면 야, 나는 사장이 아니지. 구멍가게지. 뭐 사장이라면 사장일 수 있죠. 뭐 구멍가게도 주인도 사장이라고 하니까. 네, 사장이라고 같은 사장이 아니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2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까매진 병건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탕072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결혼식이 김중구 그 대표님 결혼기념일날 결혼을 해서 결혼기념일에 주례를 하시더라고.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벽에 걸린 사슴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개월 구독 하신 거는 트위치에 그 환불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환불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결혼 기념일에 남의 결혼 주례해주면 의미있고 좋지 않을까요? 근데 본인이 결혼 기념일을 아내와 함께 못 보내잖아요. 메에가 야도라님 3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더 좋지 그럼? 자! 화이츠6님 5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8시 되면은 광고방송 할 거고요. 요즘에 트위치 방송이 좀 약간 뜸하죠. 왜냐면 내가 집에서 간간히 키면은 트위치로 바꾸려고 하다가도 스트림 키를 바꾸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집에는 유튜브로 돼 있고 여기는 트위치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키를 또 넣었다 뺐다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유튜브에서 하면 하는갑다 좀 생각을 해주시고 트위치는 요번 주는 그래도 좀 3일은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유튜브는 알림이 좀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내일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월요일 날은 이제 그 광민수 소장님 이집트 또 특강 오랜만에 다시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요소루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리고 징철이님 4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박랑화가 이병건이 이제 다음 주 수요일마다 한 편씩 올라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 아 3일 방송 맞구나. 3일 방송입니다. 다음 주 지금 3일 방송이냐 이틀 방송이냐 그 지경이 됐습니다. 옛날에 3일 방송이냐 4일 방송이냐 했는데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늘리기가 힘들어요 지금. 왜냐면 박랑호가 하루를 지금 촬영이 하루를 잡아먹고 지금 그래가지고 좀 애매해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박랑화가 이병헌은 하루 내내 찍고 한 편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효율적인 부분에서는 좋진 않죠. 한 번 찍고 2회를 뜨면 가성비가 좋은데 근데 애초에 뭐 야외 컨텐츠 오리지널 컨텐츠는 효율적인 가성비 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한번 해봤습니다. 8화 길어지면 9화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렇죠? 왕복 한 6시간, 7시간, 8시간 막. 박나영 화가는 지금 한 4편? 5편? 이렇게 찍었고 조금만 더 찍으면 돼요. 요번 달까지 요번 달 1월 중순까지는 하면 되지 않을까.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뭐야 아포칼립스 혼돈의 지구방위 대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나오고 있고 박나영화가 이병건 나오고 만찢남 만찢남 티빙에서 1월 중순에 하지 않나? 아 그렇습니다. 병건이네 민박은 몰라요 나도. 이렇게 하고 지금 뭐 좀 미팅 자리를 좀 다니고 있는데 재미있을 만한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 달은 구독 감사합니다. 1년 구독 감사합니다. 특이사항 정도를 하면 제가 이제 혼자 진행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요 혼자 좀 채우려고 하니까 제가 좀 힘들어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좀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게 방송이 많고 일정이 바빠서가 아니고 혼자서 구성을 해야 되는 게 좀 힘들었는데 구성을 합방 위주로 빼면서 많이 좀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요번 12월에도 합방을 좀 할 생각이고 12월 14일에는 이제 미노이 님 초대석이 있을 거고요. 민호이님 초대석 있는 주는 제가 안타깝게도 이틀 방송 할 것 같습니다. 이틀 방송. 왜냐하면은 집에 제가 너무 그걸 너무 안 해서 좀 가족 여행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침찰단 야방도 있고 임용환 교수님 한번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용환 교수님과 함께 전쟁사 특강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 가질 것 같고 주우재님 한번 오시고 그리고 침투버 어워즈 연말에 하면 요 정도가 좀 행사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에 또 뭐 특강을 하나 준비한 게 있고요. 1월에 또 재밌는 거 하나 또 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준비하시는 거 나중에 뭐 시간 나시면 하시겠죠. 그래서 요번에 좀 일정이 좀 빡빡한 거는 외부 그 침투부 오리지널 때문에 조금 그런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대충 마무리되면 다시 또 한 3일 많으면 4일 방송까지도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한 1월 둘째 주 셋째 주부터는 다시 또 정상 가동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스 핌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되면 또 말건 뭐 찍는다고 바빠지겠지.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있고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비트 감사합니다. 방송가도 긴축 중인가요? 방송가도 긴축 중이 뭐예요? 숙제는 8시부터입니다. 숙제 8시부터. 아, 후원 감사합니다. 굴비닥진이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후원 이제 광고 중에는 채팅하고 이게 빠지니까 이해해 주시고. 사실 이게 그 외부 일정하고 개인 방송하고 좀 조율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평일에만 보통 활동을 하니까 5일이면은 개인 방송 이틀 할애하는 게 이 정도면은 한 40% 평일에 한 40% 할애인데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맞는 말인가요? 처맞는 말? 자, 8시니까 광고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자. 나 기본적으로 지친 거는 좀 다른 일을 계속 하면서 계속 밀어내고 식으로 좀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좀 이거저거 해본 결과 제가 쉽게 좀 또 질리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좀 더 개인 방송을 길게 하기 위한 뭐 두보 전진을 위한 한보 후퇴 정도라고 봐주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또 양해를 구해봅니다. 운동도 이제 탁구 요즘에는 거의 일찍 일어나요. 사실 봐봐 평일 5일 중에 이틀은 탁구 하루는 축구 이번 주에는 못 나갔어요. 그 촬영 그 방랑화가 가느라 요즘에 계속 그리고 나머지는 오전 미팅 뭐 이러면은 맨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래서 방송은 1시에 시작하지만 저의 아침은 7시부터 시작된다는 점. 자 그러면은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그 광고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그 메이플 스토리 월즈라는 메이플 스토리 월드라고 해야 되죠. 거기서 이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뭐냐면요 메이플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 장수게임 매를 사용자가 입맛대로 그 소스를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같이 하고 요런 그 게임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데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소영이가 하는 그 엔트리라고 써요. 엔트리 자기가 이제 막 뭐 게임 만들고 막 해가지고 블럭형 코딩 해가지고 만들고 사람들이 즐기고 또 뭐 그걸 또 개조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여기도 좀 그런 식으로 메이플 스토리 소스로 해가지고 자기가 크리에이터도 되고 사용자도 되고 그러니까 계속 샌드박스형 게임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뭐 일종의 스타크래프트 유지맵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메이플 스토리 유지맵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플 스토리 그 도트 그 특유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걸 좀 재밌게 잘 살린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튜브랑 콜라보를 하면서 좀 이벤트를 좀 시작했다고 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하고 함께 이틀간에 걸쳐서 이벤트를 또 하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참여하셔가지고 상품 또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그 메이플 스토리하고 유튜브에서 저한테 이제 굿즈를 좀 선물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이플 스토리랑 유튜브와 같이 콜라보를 하다 보니까 굿즈를 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언박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요거 일단 요건데 여기 안에 이건 유튜브에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아 이거 센박에서 월 연초에 보내줘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겁니다. 요거 이렇게 가지고 카트 하는 거 슬레이트 이거 자기 컨텐츠 할 때 이거 쓰라고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안 하죠. 이렇게 좀 기획하고 콘티를 짜가지고 하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촬영을 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는데 느낌만 느낌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고마워요. 유튜브 고마워요. 쓸모있는 선물 고마워요. 자 다음 유튜브에 쓸모있는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 크리에이터 메이플 스토리 월드 크리에이터스 파티 요거가 요, 그 유튜브랑 그 메이플 스토리 월드랑 같이 콜라보하는 이벤트거든요. 이거 얘 뭐더라? 핑크빈 핑화일체 핑크빈하고 이제 같이 있는 거 이렇게 또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이름만 넣으신 건가? 자 이렇게 걸어놓으면 참 이쁘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선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이건 뭘까요? 댐뇨? 아 댐뇨인가요? 어 댐뇨 아니에요. 어 뭐지 끈이 있네? 뭐지? 씨 뭐야? 아 유튜브 이렇게 해서 망또네요. 어 이거 좋은데 이런 거 좋다. 이 오늘 이제 좀 살살하거든. 집에서 이런 거 딱 한번 가볍게 하고 싶은데 좀 약간 보온만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죠. 이렇게 망또. 윙가르디움 레비오스. 컴퓨터 이렇게 하다가 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뭐 또 뭐 할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했다가. 또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좀 그 집에서 TV 보고 할 때 좋은 이게 뭐라고 그래요? 명칭이 뭡니까 이거? 거적대기 망토 사오정 투명망토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보온도 되고 고마워요. 유튜브 어 야 요건 뭘까? 핫 불길하죠? 좀 약간 불길합니다. 옛날 그 조선 후기 그 실학 정신을 좀 약간 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와 이거 온에어 같은 건가 봐요. 고마워요. 요거 이따가 8시 반에 월량형 만나가지고 같이 그 게임 잠깐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유튜브 거 오픈하는데만 8분을 썼네. 야, 아니 이거 유튜브 참 고맙네.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아 멋있는데요? 야 멋있어. 지금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오 멋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티가 안 나는데 나한테는 되게 티나. 이게 되게 빛나요 지금. 빛나죠? 엄청 빛나. 아 방을 불러볼까요? 엄청 괜찮아. 느낌 있어. 근데 약간 집에 이것까지 하는 이제 유튜브에 환장한 사람 같잖아. 그치? 좀 약간 그냥 내가 뭐 그냥 뭐 광고 이런 걸 거르고 그쵸? 유튜브가 뭐 사실 뭐 이게 뭐 구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여기다. 아니 뭐 근데 구찌여도 이렇게 안 해놓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로고가 이뻐. 유튜브가 괜찮아. 느낌 있어요. 괜찮네. 자, 이런 굿즈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자 그러면 다음 거는 자 메이플 스토리 월드 넥슨에서 보내준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성이 있잖아. 정성이 정성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두 개가 왔네요? 두 개가? 뭘까? 난 이 보자기가 참 아깝더라. 쟁여놓고 자꾸 쓰고 싶게 만들어. 그죠? 보자기 난 그 선물 세트에 그 배 박스 이런 거에 보자기가 제일 아깝더라고. 야 미쳤는데요? 오이 메이플 스토리 월드 어? 신경 썼냐고. 오우 씨. 침착맨. 이거 스티커가 아니에요. 판이에요 판. 오. 남자 뭐야 뭐야 무슨 뜻이야 이게. 아 이거 호민이 형한테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아 그렇잖아. 아 왜 나한테 이걸 보내. 잘못 왔네. 이건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게 훨씬 낫네. 유튜브가 이게 훨씬 낫다. 뭐야 이게 재미도 없고 그쵸? 하나한테 같다고? 더 있거든요? 이것도 명패 같은데 하남자 특 선물 받고도 궁시렁댐 하특 혼자 재미없음 하남자 특 이런거에 화냄 영태형은 겜잘스 명패 줬다고 합니다. 뭐야 이건 잘못.. 근데 나한테 두 개 왔다는 거 좀 잘못 온 거 같은데? 아.. 아 세트구나. 아 상남자입니다 요거. 아 요거 써야지. 저한테 제대로 왔네요. 호민형 거 하나 잘못 왔으니까 호민형 거 하나 가져가라고 할게요. 요거지. 요 느낌으로 가는 거지. 감다디 감다디래. 아 좋다 좋다. 예, 역시 그 대기업은 그 센스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녀. 인재가 많거든. 아 지금 막 뭐라고 막 어? 감다디 감다디 이러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감다디예요.
뭐라는 거야. 그렇게 발끈하는 거 하남자 같은 거 알죠? 자, 와 이쁘다 이거. 이것도 미쳤다. 상남자, 하남자, 상하남자. 시청자가 만들어준 것도 있어. 시청자가 만들어준 거. 상업 유튜버. 엄청 많아 나 명패. 상하남자, 상업 유튜버. 고맙습니다. 근데 또 약간 이 명패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 자괴가 좀 있어야 간지거든 사실. 좀 올드스쿨로 그치? 명패는 좀 약간 명패 자체가 뭐야, 이거 자체가 올드스쿨이야. 근데 올드스쿨을 괜히 아 요즘 감성으로 만든다? 그것도 별로라고 봐. 요즘에 누가 이걸 직책이랑 이거를 크게 팡팡팡 박어. 이거 자체가 어? 그치? 올드스쿨이란 말이야. 그걸 할 거면 그냥 제대로 그냥 딱 클래식하게 가는 거지. 상남자는 봉황이고. 아 그러네 다르네 이게. 상남자는 봉황이고 하남자는 용이네요. 어우 비쌀텐데? 비쌀텐데 이런걸 다 신경써주셨네. 자 요거 일단 그 옆에 지금 자리가 없어서 가지고 나가겠까요? 일단 여기다 놓겠습니다. 빠졌네. 자, 요거는 이제 그 뒤에 크로마키를 좀 할게요. 게임을 해야 되니까. 지금 몇 분이야? 30분에 원량이 형 만나기로 했거든? 14분밖에 안 남았네? 나 홈페이지도 둘러봐야 되는데?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메이플 스토리 월드인데요. 보면은 뭐 홈페이지 살짝 둘러보면은 게임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항아리 게임 리턴즈. 이게 메이플 월드 슉슉슉슉 이게 소스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게임사에서 만들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자 만들기 툴이라는 거 이렇게 저기요 덜덜덜 에헤이 내려요 뭐 이런 식으로. 자 메이플 버닝 카니발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광부 시뮬레이터 요거 재밌다고 하더라고. 아까 추천해 주시더라고. 맞아요 유즘 앱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보면은 소개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 가면 소개가 있어요. 이게 뭐 대체 뭐냐. 세상에 없던 나만의 메이플스토리. 누구나 꿈꾸고 세상을 만들고 즐길 수 있는 메이플스토리 월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만들고 하기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만들고 하고 싶은 사람은 둘 다 하고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는 없어 병건아. 크리에이터 아니에요?
크레이트. 크레이트, 크레이터 아니야? 자, 요건데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디자인도 할 수 있고. 여기 또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아이템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게임 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약간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맵도 만들고 해가지고 재밌게 좀 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또 보니까 요 안에서 아바타도 꾸미고 옷도 막 사고 하면서 옛날 큐플레이나 막 그런 것처럼 메이플스토리가 사실 이게 뭐가 좀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었냐면은 이 꾸미는 거, 아바타 꾸미는 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쵸? 옷 갈아입히고, 그쵸?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옷 사고 뭐 하고 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거. 보이스챗도 기능도 안에 내장이 되어 있고요. 자,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맵을 사설로 따로 파가지고 비공개 방으로 해서 친구들끼리만 하거나 혼자 하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는 뭐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맵을 또 잘 만들면 인기 있고 이러면은 또 이게 또 수익으로도 또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지금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 크리에이터 파티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제 12월 3일 토요일이라고 내일 12월 4일 일요일에 이렇게 8명의 크리에이터가 참가를 합니다. 자, 여기 자, In partnership with YouTube 침착맨 풍월량 김재원 형독 명예훈장 민모 류음이 뽀꿈 강태풍 로히랜드 별문 일큐월드 낭만 이렇게 8명이 아니네요. 6, 8, 10, 10, 13명 13명이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월량이 형하고 지금 저랑 같이 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민모님하고 명예훈장님이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다가 8시 반에 월량이 형 만나가지고 이 안에 그 게임이 있어요. 항아리 게임 리턴즈라고 요거 그 옛날에 항아리 게임 아시죠? 그 망치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실제 항아리 게임 개발자 분하고 같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원래 있는 맵을 활용한 거랑 메이플 스토리 맵을 활용한 거랑 해가지고 두 가지 버전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서로 망치로 때려서 뚝배기를 깰 수 있는 대결 모드 항아리 게임 이렇게 한 세 개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따가 월량이 형하고 같이 항아리 등반도 해보고 서로 뚝배기도 한번 깨보고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메이플 스토리 월드에서는 요거를 좀 많이 미는 것 같아요. 실제 개발자분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옆에 보면 항아리 게임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옛날에 인기 있었던 항아리 게임 요거 그 메이플 맵 버전도 있고 그냥 버전도 있고 그래서 요게 있는데 지금 뭐 크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항아리 게임을 원량형하고 이제 뚝배기 대결을 할 텐데 거기서 누가 이길지도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또 참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또 사은품을 가져갈 수 있어요. 어디서 하느냐? 유튜브에. 유튜브랑 콜라보라고 했죠. 유튜브에 이거 아니야. 내가 닫아버렸나? 내가 닫아버렸네요. 유튜브에 메이플 스토리 월드 치면은 메이플 스토리 월드 채널이 나옵니다. 채널이 나오면은 커뮤니티로 가면은요 여기 지금 승자 예측하기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11시 59분까지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캐리어 5분, 스마트 머그 무선 충전 가능한 거 10분, 캠핑 박스 10분 이렇게 드리는데 자,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자, 12월 3일 날 8시에 지금 침착맨하고 풍월량 뚝배기 대결 하잖아요. 그리고 내일 재원 님하고 형동 님이 뚝배기 대결을 할 거고 민모 님, 명예훈장 님, 뽀꾼 님, 류우미 님이 등반 모드 타임 어택 대결을 할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이미 하셨고 내일 할 거고 이렇게 있는데 예측을 하는 게
어떻게 돼 있냐? 굉장히 놀랍습니다. 12월 4일 일요일 23시 59분까지 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해도 돼요. 결과를 보고 제가 이거 뭐야 이거 결과 보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러면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나는 뭐 어떻게 안내해야 돼요? 좋게 안내를 하면 된다고 하셔서 저는 추천은 지금 안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원량형하고 대결한 거 그러니까 방송을 좀 챙겨보라는 의미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하는 거 원량형 결과 그 답지 오픈북 적어가지고 하시고 내일 결과 있으면은 또 적어가지고 내일 까먹기 전에 일요일 11시 59분까지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아니면 뭐 챙겨서 안 보더라도 다시 보기 형태로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여행 캐리어도 드리고 스마트 버거도 드리고 캠핑 박스도 드리고 요거는 근데 이제 추첨으로 드립니다. 자,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대결이 있고 그리고 지금 5분 남았네요. 원량형 만나기 전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뭐 게임 같은 거 살짝 뭐 둘러보자면은 게임을 실행시키면은 요게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 이제 전체 화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 게임이 아니면은 창모드로도 할 수 있고 이런 점이 좋죠. 이렇게 그냥 자기가 요즘에 이런 게 없어.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줄이는 거 옛날에 그 하스스톤은 요게 됐는데 요즘에 요런 게 잘 없죠. 딱 창모드면 창모드 크면 딱 전체 모드면 전체 모드 이랬는데 난 요거 장점이라고 봐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창을 조절해가지고 다른 거랑 같이 띄울 수가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하고 아니 웹페이지에서 실행시키면 이게 그 클라이언트가 실행이 되고요. 아바타랑 이런 거 꾸밀 수가 있는데 보면은 지금 한정으로 침착맨 대가리도 끼울 수 있어요. 굉장히 징그럽죠. 자 뭐 풍월량 그 스트리머를 좋아한다. 풍월량 그 대가리. 아 김재원님 좋아한다. 김재원 대가리.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뚝배기를 갈아 낄 수 있습니다. 아 대가리라고 하면 안 되겠다. 뚝배기. 풍월량 뚝배기. 김재원 뚝배기. 뭐 밍모님도 있네요. 밍모님 뭐 뚝배기.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무료로 돼 있는 거. 이것도 다 사람들이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이 올릴 수 있어요. 뭐 여기 보면 뭐 중세 게임 마이너 갤러리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도영이 좋아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뭐 쭉 내리다 보니까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가치를 보니까 4,000원에 이거 300코인 그 충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대충 뭐 수수료 빼고 하면 한 100코인에 한 1,000원 정도 가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배경도 할 수 있고 근데 일단 그 침착맨에 좀 별로 비추 별로 좀 징그러 침착맨 대가리는 좀 징그러워요. 공짜긴 하는데 좀 약간 그냥 소신발언 하자면 저도 안 써. 나한테 이런 거. 이런 거 귀엽죠? 나는 재원님 이거 뚝배기 마음에 들어요. 이게 되게 상품화하기 되게 좋은 그 캐릭터인 것 같아. 요걸로 하겠습니다. 구매. 자. 재원님 뚝배기를 가지고. 자, 요거 그리고 뭐 게임도 살짝 해볼 수 있는데요. 광부 시뮬레이터 추천해 주셔가지고 좀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여기 이제 딱 보면은 여기 이제 비공개로 해가지고 자기가 파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인들끼리 하거나 혼자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킬 수 있습니다. 광부 녹아들
잘하시네. 자, 획득, 야, 획득 보상도 있어 이 안에? 아, 징그러. 아, 징그러. 내가 하지 말랬지. 내 대가리 하지 말랬죠. 하지 마라잉. 야, 내 대가리 하지 말랬지. 페페도 있고. 자, 여기서 최강한 기조에서는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해. 뭐 해서 이 게임 재화로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지맵처럼 만들었고, 여기서 뭐 어디 올라가서 캐는 건가 봐. 아, 여기서 계속 캐고 레벨업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자, 노가다 게임인가 봐. 어떻게 까? 캐고 싶은데. 아, 이게 좀 세네. 잠깐만. 볼륨 믹서. 어때요? 이거 어떻게 캐? 광맥 여기 있다. 채광하기. 아, 2를 눌러. 시작. 아, 여기 퍼펙트로 맞춰야 돼. 이렇게. 아.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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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 아, 아, 예. 형, 오셨어요? 형. 침착맨 하고 있나 아직? 형. 오면은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아, 형. 뭐 있나 볼까요, 게임? 원량이 형. 보시면 이 광부 시뮬레이터가 인기가 제일 많거든. 봐봐. 102K 맞지? 다른 거는 아, 막 이거 아, 안 되네. 예, 이거 191명, 200명. 안 나와. 뭐 이런데 이거 102K인? 맞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해, 사람들이? 응? 어? 인기 최고네. 맞는데? 이거 뭐 근본이라고? 아, 뭔데 맞았다. 이거? 형 지금 베타 플레이라네요. 베타 플레이 재밌다고? 뭐 하는 건데? 아바타 꾸미게 해달라고? 아, 이거 돈이 없는데. 나 이거 있어. 리워드 코인. 이거 뭐지? 출석 체크해서 받은 거. 이걸로 못 사나요? 아, 리워드 코인은 살 수 있네. 여기 있네. 여기도 머리 살 수 있네. 잠깐만. 형 오, 괜찮은데? 아, 아. 어, 나 이거 가는데 왜 안 들리지? 뭐야? 남자 머리는 없나? 저 형 설정 이상한 거 같은데? 그래서 자기 캐릭터 꾸며가지고 아까 그런 게임에 들어가면은 자기 캐릭터가 아니, 나오는 거지. 어, 이런 머리 괜찮은데. 요런 거. 노란 머리 없나? 요거. 요거 하나 사고. 나 얼마 있지? 6K면 6천 있는 건가? 맞네. 머리는 됐고? 저 저쪽 방 가서 하겠습니다. 성형? 형. 아, 아, 얼굴도 성형할 수 있네. 형. 디코 소리 설정 다시 하세요. 채팅 보라고? 무슨 채팅? 침착맨이 찾는다고? 아, 잠깐만. 디코. 아. 디코. 침착맨? 아, 들려요? 어, 나 왜 안 들리지, 침착맨? 디코 소리 왜 안 들려? 나는 깜빡거리는데 저 형 설정이 잘못됐네. 디코 아, 아. 듣기 설정. 체크. 침착맨. 예. 침착, 아, 잠깐만. 침착맨은 내 목소리 들린대? 난 들리지, 난 다 들리지. 원량형 저 지금 대가리 저거 체크하고 있네. 출력담지 이건가? 여보세요? 예, 예, 형. 아, 미안 미안. 아, 됐어요? 어, 됐어. 형. 어. 그 준비 됐어요? 어. 그 이제 머리 좀 꾸미고 있었어. 광부 시뮬레이터라고 있거든요. 방구 시뮬레이터? 방구가 아니고 광부. 아, 광부? 예, 그거 하지 마세요. 어. 왜? 형은 그 리듬게임 못하니까 그 못할 것 같아. 리듬게임 아. 좀 할 줄 알아야 돼. 그 리듬감이 있어야 돼. 아, 네가 광부 잘한다고? 아니 아니, 그 형 하지 말라고. 어이없네. 너 유튜브 그거 하고 왔냐? 뭐야? 유튜브 그거 하고 왔어? 어떤 유튜브? 유튜브 월드인가 뭔가 그거 하고 왔어? 아, 그거 안 했다. 에이, 그거 하고 와야지. 나 큰일 났다, 너. 아, 그거 하라고 했는데. 아, 나 몰라. 알았어, 나 나머지 하면 돼. 형하고 헤어지고. 나중에 할 거야? 응. 그 상품 소개했어요?
상품 소개했지. 그거 뭐야? 그 대결해서 주는 거. 그 대결하는 거 예측 이벤트. 어. 그 기한이 내일 밤 11시 59분까지니까. 어, 내일이네. 결과 보고해도 된다고 안내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결과 보고해도 된다고? 결과 보고해도 되잖아. 이거 4일까지 내면 되는 거잖아. 이벤트 접수를 내일 11시 59분까지 하니까. 야, 뭐야, 오픈북이잖아. 예, 네, 오픈북이니까 내일 그 형동님하고 재원님하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다 체크하고. 아, 이게 세 개를 다 맞춰야 되는구나. 예예예. 예, 예. 이분 언제 하지? 이 민모님 언제? 야, 이것도 민모님 어저께 하셨어, 민모님. 아, 여기 이 뭐야 이거? 아니 그래도 좀 이렇게 어? 그 아니, 알아가셔야지. 오픈북이 아니야? 오픈북이잖아. 그래요, 이거 예측 이벤트인데 예측 안 해도 돼요. 아, 내일까지 보고. 예. 야, 이거 다 줄라 그러는가 보다. 예. 그래서 중복 참여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고. 이거 몰랐네. 예. 형도 그 아. 나중에 방송 끄고 신청하세요. 에이, 야, 우리가 타면 이거 좀 그래. 얘기 나옴. 진짜 오늘 탔는데도. 아, 그리고 그 뭐야, 그 명패 형도 왔어요? 어, 너 뭘로 왔냐? 나는 겜잘스 개모태 뭐 이런 걸로 왔는데. 나 하남자. 하남자 상남자 와? 어, 하남자 상남자. 어, 너 하남자 해. 너 하남자니까. 형은 겜모스. 요거 개모태 왔어, 개모태. 요거 항아리 게임 리턴즈 한번 가시죠. 형, 형이 팔래요? 모르잖아. 아, 내가 해봤는데. 어. 어우, 막 뜨거워지는데 몸이? 왜 몸이 열받아가지고? 그치. 형은 이거 깼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깼지. 원조는 깼지 내가. 와. 이거 되게 어려운 게임인데 어떻게 깼어요? 내가 좀 알려줄게. 어, 이거 왜 방이 안 만들어지지? 비공개 서버가 안 보이지? 눌러서 여기 원래 점선에 나와야 되는데 신고하기밖에 안 나와 있는데? 플레이. 이거 분명히 낮에 확인했는데? 잠깐만. 인기 항아리 게임 리턴즈 클릭. 제가 말한 대로 가세요. 왼쪽 플레이. 어, 플레이. 인기 탭. 인기? 위에 맨 위에 뭐 전체 뭐 할까 뭐 윙즈 202 뭐 이렇게 있죠. 항아리 게임즈 들어가면은 원래 비공개 서버 파일이 있었거든. 오른쪽 그 점점점. 어. 근데 나는 신고하기밖에 안 뜸. 왜 그러지? 나 원래 낮에는 떠 있었는데 여기서 내가 방 만들어서 너한테 보내야 되거든. 아, 그럼 내가 만들어야 하나 보다. 제가 만들게요. 뭐지? 내가 만들고 알려줄게요. 한 명만 만들. 너 만들 수 있어? 네, 네. 나 있었는데 사라짐 갑자기. 그거 깨모스라서. 아, 맞다. 이거 실행 안 해서 그런가 보다. 클라이언트 실행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이거 외부로 해가지고. 요거 타고 오세요. 요거 타고. 아, 여긴가 본데. 어, 근데 네가 알려줘. 네가 만들면. 네, 만듭니다. 아, 클라이언트 요새 됐냐? 그 디코에다가 해놨어요. 써놨어요. 디코에 채팅해. 어디? 썼어? 네, 디코 채팅. 디코 채팅. 왜 안 보이지? 맨 내려야죠. 디코 채팅. 안 보이는데? 오늘 되게 종수 같네요. 이렇게 못 찾아? 아, 미안 미안. 아, 네. 내가 정신이 없네. 디코 채팅 여기 그 우리 하는 거 있잖아, 디코 채팅. 아, 근데 야, 종수 같다고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 종수는 PPT를 못 열어요. 아, 아니 PPT를 줬는데 못 열어. 진 실제로 못 열었어요. 그래서 한 15분 걸렸어요. PPT였는데. 아, 맞네. 클라이언트 실행해야 나오는구나. 됐다. 됐어요? 이거 진짜 악랄한 게임인데. 야, 너 어딨어? 오리지널. 아, 뭐야. 들어왔다. 너 얼굴 왜 김지현 씨야? 아, 나 김지현 씨 유튜브 그거 아니야? 이 귀여워서. 아, 귀여워가지고? 어, 오리지널 등반 한번 하죠. 야, 오리지널 메이플 이렇게 있는데 내가 좀 알려줄게. 너 못하잖아. 들어와봐. 근데 나 못하긴 못해. 내가 이거 좀 옛날에 잘 쳤었지 이거. 근데 게임이 좀 귀엽다. 됐나? 게임이 귀여워. 자, 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 좀 해보긴 했어요 제가. 이렇게 아, 그래? 해서 그냥 올라가면 걸어서 돼. 그냥 돌리면 그냥 되던데? 이렇게 돌려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걸었다가 나갔다가. 그렇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걸었다가, 어디 갔냐? 걸었다가 아, 잠깐만. 내가 알려 준다니까? 잠깐 했어. 우와, 잠깐만. 37m? 어, 아. 나 이거 잠깐만. 내려야겠다.
이게 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걸었다. 이거 이게 그게 요것도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아래로 해서 눌러서 이게 그 발사체로 쓰는 거예요. 어, 너 안 해? 이렇게. 이거 있어. 고급 기술인데. 딱 해서 빨리 돌리면 아이가 우리 감 돌아가냐 거지. 이렇게. 감도 어디서 해 이거? 잠깐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저 아저씨는 여기서도 말하네. 이게 지금 실제 개발자님이 그 참여해서 맞아. 한 거라. 저 아저씨가 저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어? 근데 여기 몸 푸는 구간인데 왜 못 넘어가지? 아 이게 지금 정리 안 돼서 그래. 아무튼 이게 딱 쳐서 올라가면 편함.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걸릴 때까지 막 이게 항아리가 걸릴 때까지 서 딱 이렇게 걸려서 걸려 딱 이렇게 서 이렇게 이렇게 아 어 아하 아 근데 나 팔 왜 이렇게 아프 어 뭐야 이거 여기 거기네 원래 이렇게 좁았나 여기 조금 다른데 여기 이렇게 좁지 않지 않았어요 형 근데 이거 깬 거 맞죠 다 깼어 또 이렇게 24m네 별로 막 다이내믹하게 막 빨리 올라가진 않는데? 아 이거 오랜만에 해서 그래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막 몇 분 만에 깨도 깨기도 해 형 그냥 시간 부어서 한 거예요? 야 아, 시간 부어서 아. 해도 대단한 거야 이거 어. 멘탈이 장난 아니거든 어우. 여기까지만 와봐 여기 이 악마의 그 악마의 똥구멍이라는 데인데 악마의 똥구멍? 여기. 어 여기 별명이 악마의 항구멍 뭐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생 시작이거든? 너 여기 올라와서 여기 통과해야 되는데 좁아! 왜 이렇게 좁아졌냐? 아니 이거 팔, 해야 되는데. 팔 근육이 아파 팔 근육이 원래 그래요? 그럼 얼마 하진 않았는데 아 나 그 나 크게 돌려서 그런가? 어? 살짝 아이고 아이씨 이거를 왜 하라는 거야 이거 내가 크게 돌려서 그런가 이걸 어떻게 해? 아 일단 클래식이 이런 거고 우리가 대결할 건 다른 거거든 네. 아 저거 아 저게 어 커피가 있어가지고 자꾸 그 헛 망치질 하게 하네 아 잠깐만 어, 뭐야 저거 아 저거 아 나 알았어 나 완벽하게 알았어 잠깐만 야 이거 돌릴 때 딱 올라갈 때 있지 예 네. 접어야 돼 당기는 느낌으로 그죠 한번 접어야 돼 그죠 어 아, 이렇게 접어 한번 이렇게 어, 이렇게 그래, 잘하네 이렇게 접어 어. 접어서 스윙할 때 어, 접어야 돼 잠깐만 스윙할 때 어. 접어 잠깐만 형 잠깐만 나 스윙할 때 접어야 돼 잠깐만 어 이거 왜 그래 아 잠깐만 접어 올라가라고 아 재원님 그 재원님 좀 해봐 오케이 오케이 땡겨서 왜 김재원 네 얼굴로 하냐고 땡겨서 재원님 게임 잘하니까 재원님 게임 잘하니까 어 이렇게 땡겨서 그렇지 나 올라간다 여기서 어 여기서 잠깐 점검 자 점검 자 오케이 간다? 예. 네. 잠깐 뭐 가고 있어. 오세요. 어, 나 가고 있으니까 먼저 가고 걸고? 있어. 잠깐만. 걸고? 잠깐만. 어. 아. 어, 왜 왔어? 아, 먼저 가 있으라니까. 형. 어? 깬 거 맞죠, 형? 아, 이렇게. 아, 내가 보여 줘야 되는데. 거기 지금 여기 집이 좀 빡세잖아. 예. 네. 내가 이거 알려줄게. 아 이거 나 아무한테는 안 알려준 거다. 봐봐. 네. 이렇게 해서 톡 치고 팍 이렇게. 아 톡 치고 팍. 어 그러면 약간 뜨기 때문에 딱 고개가 걸리지. 한번 올라와 봐. 밑으로 딱 쳐가지고. 아 근데 팔목이 너무 아파. 원래 아파요 팔목이? 아니 너무 세게 돌리는 거 너무 힘 주지 마. 어 됐다. 됐다. 어, 왔네. 이거 여기서? 아, 야이. 여기서 누르고 있다가. 빵! 어. 걸어버리기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자 그리고 어, 하고 있어?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팡 치고 걸어버리기 그렇지 아 잠깐만 침착하시네 아 나 알았어 감도 조절? 어떻게 해? 감도를 아예 높여버려? 어 감도에 차이가 있어 감도 높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 감도 있나? 마우스 감도를 올려야 될 듯 일단 와봐. 근데 이거 잠깐만. 아, 형 왜 여기 못 넘어가? 그 툭툭하면 되는데. 기다리는 거지. 형 툭툭해요 그냥. 여기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 구간은 그냥 거쳐지는 거야. 튜토리얼이야. 뭐 하는 거야 형? 아, 간다. 네. 간다 진짜. 네. 형 나 안 움직이는데. 어. 왜? 나 갇혔는데. 잠깐만. 아, 됐다.
됐다. 포미세 극세세 컨트롤 해야 돼. 오케이. 이렇게 이제 걸고. 형 튜토리얼에 뭐해? 잠깐만 잠깐만. 아, 그렇지. 이상하네 이거 하머니가. 그렇지 그렇지. 옛날 같지가 않네 이거. 아니,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돼 저거? 도끼가 이렇게 길어졌어. 형 저거 어떻게 올라가? 아, 내가 내 몸이 가면서. 걸리는데? 아 이렇게 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옆으로 따닥 가야 돼. 이렇게 망치를 접어야 돼. 그지? 아이 진짜 이거 왜 이래 이거? 망치를 아이씨. 수납을 이렇게 해서 밀고 이거 어떻게? 짧게 잡아서 간다잉. 아! 나 갇힌 거야? 나 어떻게? 아아아씨! 다시 빼. 근데 기다려 가고 있어. 어? 어 태초 마을로 왔네? 어? 야 우리가 근데 이것만 할 게 아니잖아. 메이플 월드도 있잖아 저기. 메이플 항아리도 있어. 어? 어디 갔지? 형 거기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그 좁은 골목? 아 거기 그거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줘요. 아 한번 보여줘? 아, 알았어, 빨리 올라와 봐. 여기는 그냥 돌리기만 해도 가는 거야. 여기는 진짜 돌리기만 해도 가는 거야 여기 진짜. 빨리 와요. 장난치지 말고. 장난 심하지 내가. 너무 장난이 심해. 잠깐만. 빨리 올라와. 뭐해? 장난을 쳐. 그냥 돌리기만 해도 가는 거. 아니 돌리기만 해도 가는 거를 왜 안 오는 거야? 아 이게 잘 들어가네. 걸고. 아 잠깐. 가고 있어. 아 이게 안 되냐? 속도 좀. 형. 어? 아니 돌리기만 하면 가는 거야 여기는. 그냥 가는 거야. 아, 왔다. 야 빨리 와. 네. 보여줄게 어떻게 하는지. 했어요? 아씨 왜 그래 이거. 아 자꾸 내려가. 나 자꾸 내려가. 와. 잠깐만 보여줄게. 나 자꾸 내려가. 알려줄게. 안돼. 오고 있어? 네 가고 있어. 이거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하면 진짜 어렵겠다. 정신없지. 아 잠깐만. 안 보이니까. 아 나 팔 근육이 아파. 이따 한번 해봐야겠다. 목에 걸렸다. 어. 아 나 형한테 감염됐나 봐. 아까는 되게 그래. 쉬웠는데. 이거 어려워. 뭘 감염이 돼 이게 좀비도 아니고. 실력이 감염됐어. 난 깼거든 이거. 오 나 됐다. 형하고 좀 멀어지니까 풀렸다 감염. 아 나 잠깐 감염된다. 감염된다. 어 왔어 나. 그냥 이렇게 그냥 툭툭 하세요. 못해 툭툭 하면 되는데. 어? 아 나도 스펠렁키 그냥 한번 깨겠는데? 뭐 깨보라니까 이거. 뭐 컨트롤 게임 뭐 별거 없는데? 딱이야. 아 근데 나 여기를 못 지나가 있어. 요것만 알려줘요. 지금 형이 올라가서 좀 알려줘야지. 뭐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 그거 오른쪽으로 딱 한 다음에 왼쪽으로 탁탁해. 오른쪽으로 해서 탁탁하고. 어, 오른쪽 왼쪽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 오른쪽 왼쪽 팍팍 치면서. 나 가고 보여줄게. 오 이렇게 하는 건가? 오 됐다 이건가? 아 알았다 이렇게 하고 접어서 팡 치고 올라가는 건가 보다. 팡 치고 오케이. 팡 치고 걸어 오케이. 뭐야 어디 갔어? 아 올라갔는데 잘했는데 여기 위에 올라가면 당분간 조금 안전한데 그냥 켜면 되지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왼쪽으로 탁 쳐. 어 그렇게 가도 되고 모아서 그렇지. 오, 잘하네. 아 잘하는데 좀 실력 있는데 실제로. 네. 아 네 진짜 갈걸 되게 쉽네. 게임 쉬워. 게임 쉬워.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뭐 있어?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지. 어 잠깐만 걸어서 점프해서 아, 걸고 잠깐만 참 침착하게. 아 이거 나 그거 이상해 이거. 도끼가 이상해. 아 잠깐만 저기만 저기 위에만 올라가면 당분간 안전한데. 자 여기 걸고 여기. 아 여기도 원래 또 걸리는데. 형 이거 50분까지 누가 제일 많이 올라가나 하죠.
아니야 우리 대결 다른 거야. 이거 아니 이건 게임 속의 게임. 그건 정식 게임 속... 정식 대결. 제가 아래로 내려와 줄게. 여기서부터 시작. 아 진짜지? 네. 아 장난 그만해야겠다. 쭉쭉 올라가 그냥 뭐 하는 거야 대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나도. 아 진짜 그냥 걸어 그냥 걸고 올라가란 말이야. 어? 아유. 아 잠깐만. 아,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될 게 형하고 겹쳐져 있을 때 실력 감염되는 것만 조심하면. 그 쭉쭉 올라가란 말이야 그냥 이렇게. 어이 뭐야? 어? 이렇게. 부끄럽네. 그냥 딱 걸어 그냥 딱딱 걸어. 뭐해 그냥 딱딱 쉽게 해 쉽게 걸어 그래 그렇지. 자 야 자 망치 좀 좁히고 오케이. 자 망치 좁힌 다음에 자 좁혀서 하이야 걸고 그렇지 오케이 이해했어 어, 걸고 올라가서 좁히고 그치 이런 거지. 그냥?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인가? 벌써 올라간다? 올라가고 어? 걸고 그치. 야 파악했다 나 파악했어. 연습했지? 아니 연습 안 했어 나 파악했어 너 연습했지? 너 24년 연습한 거 아니야? 아 잠깐만 걸고 오케이. 아, 이럴 리가 없어 내가. 걸고 한 번 더 걸고. 아 잠깐만. 아! 뭐야? 아! 왜 안 들어가? 아! 53m? 58m 써놔. 58m. 형 58m라고요? 아니 그 최종 너 58m 아니야? 일단 60m 못 넘었지. 이거 뭐 나오나? 기록이 오른쪽 옆에 61까지 갔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깐만 이렇게 하고 여기다 걸고 아, 잠깐만 올라가고 좁히고 안 돼. 가자 걸고 좁혀서 올라가고 어, 좁혀서 올라가고 여기서 점프 걸고 오케이 점프 초한번 올 때 됐는데 잠깐 이게 오케이 알았어 다시 좁혀서 아유 진짜 왜 그래 좁혀서 형 어디로 가요 근데 거기 어? 길 있어요? 뭐가 왼쪽에 길 있어요? 어디 왼쪽 형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내 아, 내 마우스구나 내 마우스를 형인 줄 알았어. 걸고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오! 아 이게 빵 여기서 빵 이게 흥분하면 안 돼. 어. 이 게임 흥분하면 안 돼. 빵 해서 걸어. 그래 흥분하면 안 돼. 이게 흥분하면은 될 것도 안 돼. 내가 보니까 아 알싸 떨어졌구만. 안 됐구만. 다시 가. 형 걸면서 쭉쭉 가 그냥 이렇게. 감염시켜. 아 나 감염된다. 잠깐만. 형 아 잠깐 나 좀 이상해졌는데 좀 감염돼가지고 잠깐만. 형 어디가? 자기가 자기를 감염시켰어. 자기를. 잠깐만. 아니 형 이 원리를 생각해야 돼. 원리를 그냥 드립다 하는 게 아니야. 원리를. 어이없네. 메커니즘을 이해하라고 그냥 툭툭.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툭툭툭 하고 좁혀. 50분 이겨야 돼. 이대로 끝나서 안 돼. 몇 분이야 지금? 이제 50분 넘었잖아. 형. 아 감염됐다. 아 이거 감염됐다. 이렇게 올라가 그냥 이렇게 툭툭. 형 툭툭. 감도가 좀 이상하다. 툭툭 하세요 툭툭. 이렇게 툭툭. 여기는 그냥 튜토리얼이야. 그냥 이렇게 툭툭 올라가는 거야. 형 점프킹도 깼어요? 아니 점프킹 안 했지. 점프킹은 못 했어요? 점프킹 하다 말았어. 형은 점프킹 하면 안 되겠다. 아니 지는 하나도 깬 거 없으면서 어이없네. 야 너 하나도 못 깬 거 다 못 깼잖아. 어, 아니 못 깼지. 점프킹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니 못 깼지. 어이없네. 이렇게 걸고 툭툭툭. 61m만 이기면 되지. 이렇게 툭툭툭 하세요. 이렇게 툭툭툭. 툭툭툭. 야 너 그 길어. 예? 망치를 길게 잡으면 되지, 형. 아. 진짜 가자. 나는 이 게임을 깬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스킬 필요가 없고. 아니 그러니까 휘두르면 되는 거야. 휘두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스킬도 필요 없어요, 이건 사실. 그냥 이렇게 둥둥둥 이렇게 휘두르기만 하면 돼. 타이밍에 맞춰서. 위험네. 어. 야 우리 대결하는 거 하러 가야 돼. 아 대결하는 거 하러 가야 돼요? 이거 아니야 대결. 아 제대로요? 헤드헌터인가? 헤드헌터인가 있어.
서로 이제 이 망치로 상대방 맞춰가지고 깨는 거 있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면 형 내려와봐요. 머리통 깨는 거랑 거였나? 형 내려와봐. 내려와봐요. 잠깐만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아 그럼 내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 아 그래 내가 올라갔어. 아 내가 내려갔대. 그래서 여기서 이 망치를 상대방 머리 부분에 맞추는 거예요. 피해 움직이면서 피하고 이렇게 대가리도 이걸로. 연습했네. 아니 그 룰이 그렇게 돼 있더라. 해보진 않았는데 요것만 해봤어. 요것만 올라가는 것만. 이게 헤드헌터로 5전 3승 하는 거거든. 네. 5전 3승. 야, 이거 은근히 재밌네. 근데 이거 뚝배 그 항아리 게임 안 사도 되겠는데? 공짜로 할 수 있는데? 그죠? 아, 여기 사면 되지. 어, 그러니까. 원래 항아리 게임 처음에 공짜였어. 아, 그래요? 쭉쭉 올라가 그냥. 여차. 장난 그럼 그만 쳐 볼까? 장난 그만 합시다. 근데 이거 재밌다. 나 요걸로 하고 싶다. 재밌다고? 뚝배기 말고 하고 걸어. 그렇지. 아 나 재능 있는 거 같아. 위험네. 그거 아직 한참 멀었거든. 근데 여기가 좀 짧은 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걸어. 이렇게 걸고 야. 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63m 4m 안 돼. 좁혀. 좁혀. 그만 가. 아. 진짜 아 저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재능이 있을지도. 이거 좀 이상해. 근데 감이 좀 이상해 이거. 가자. 어 감이 조금 애매하다. 내 그 마우스랑 다르게 나와가지고 좀 헷갈려요. 아 대결? 뚝배기 대결 가요? 한번 기다려봐. 다 왔어. 여기도 퐁 쳐서 간다. 퐁 쳐서 걸어. 아 잠깐. 형 왔다. 형 왔다. 그리고 여기는 팡 해서 형 여기는 내가 알려줄게요. 팡 해서 걸어 이렇게. 오케이? 시끄러. 팡 해서 걸어. 팡 해서 걸어. 됐다. 아. 자. 아. 자. 저기까지 가면 내가 이기는 거지. 여기. 불이 미세한 건 들어가는 거 봐. 가 임마. 가면 시켜. 여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거는 거야. 시끄럽다고. 아 시끄럽다고. 인연씨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걸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맞아 이거. 잠시만. 여기는 천천히 가야 돼. 여기 내리막길에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아 여기다. 여기가 항마 향문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빡세. 여기가 올라가기 힘들어. 여기가 딱딱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옛날에 고생했던 거 기억난다. 여기 끝에까지 껴가지고 아 여기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껴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 힘 주면 안 돼? 어디가 고생이야? 여기 내가 봤을 때 여기까지가 튜토리얼이야. 여기까지. 여기 딱 여기서 고생 많이 했어. 여기서 몇 시간 걸렸을걸 옛날에. 여기까지는 와지는데. 그래서 여기서 봐봐. 아, 여기 맞다. 최대한 저 바위에 붙여. 아 둘이 오니까 웃긴다. 둘이 오니까. 형 먼저 해봐. 형 먼저 해봐. 형 먼저 해봐요. 어? 뭐가 짧아? 이거 저작권 이거 그 개발자랑 같이 만든 거예요. 여기 딱 올라가면 낀단 말이야. 네. 몸이 껴. 아 오케이. 중간에. 오케이. 이해함. 껴서. 그냥 이렇게 탁탁 가야 돼. 뭐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 진짜. 자 일단 밀어서 여기까지 가고 밀어서 가고. 위에 올라가면 내가 이긴다. 됐다. 나 간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여기 걸면 좋아. 여기 램프. 램프에 걸고. 램프 있네. 원래 저렇게 있었나? 아 추가된 거 같은데? 형 어디 갔어? 아니야 나 안 갔어. 여기서 잘못 세게 밀면 저기 태초로 간다. 태초 마을로. 오케이. 조심해. 오케이. 걸고. 오 잠깐만. 조심스럽게 뻗는 거 봐. 여기서?
아 이게 같이 하니까 웃긴다. 아 이게 같이 하니까 웃긴다. 아. 여기서 땡기면서 땡기면서 램프에 걸어, 걸고 램프에. 걸고. 아 이게 원래 빌드가 다 있었는데. 좁히면서 좁히면서 올리면서 안돼 안돼 올로 올쪽 걸어야 돼.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아! 갔냐? 아 아깝다 씨. 대충 떨어져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른쪽에 보이니까. 아 잠깐만. 지옥에 떨어 너 한 100m 이상 올라가서 한 번에 떨어진 거 당해봐야지 이게 재밌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거 쫙 위에서 떨어진 다음에 갑자기 개발자가 또 이거 잔소리 시작하면 이거 잔소리 나가는데 10 시간씩 하면은 안 당해봐야지 처음이니까 재밌다 그러지 이거. 아 잔소리 오케이. 아 이게 재원님 얼굴이라서 웃겨 지금. 어? 아 옛날에 이거 어떻게 갔지? 기억이 안 나? 어떻게 가능? 이게 좀 수법이 있는데? 어떻게 했죠 님들? 기억이 안 나. 맞나 저거? 어! 말이다. 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형 넘어가 겨울로 걸어 맞죠? 잠깐만 침착하게 수납 원래 수납 여기도 거. 걸렸는데? 여기도 잘 내리면 여기 바위에 탈 수 있는데? 탔다!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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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안 돼. 침착해. 네. 오! 아이고! 어, 테트로 가버렸네. 아, 이게 잔소리구나. 나오지? 예, 네, 잔소리 나오네. 베레포디, 베레포디 씨. 이걸 또 만드네, 여기. 메이프 월드에다 또 만들어놨어? 아, 이거 쓱쓱가, 괜찮아, 쓱쓱가. 이거 뭐 간 것도 아니야, 저거는. 쓱쓱가. 거저야, 거저. 아, 아까비. 아, 여기만 가면 쓱쓱가, 되는데. 쓱쓱가. 똑같이 만들어놨네. 쓱쓱가. 어, 형 왜 마중을 나왔어요? 아, 너 마중 나왔어. 오케이. 너 하도 안 오길래. 나 혼자 재미없어. 나 이거 깨가지고. 착하다. 잠깐만. 이렇게 그냥 걸면 되잖아. 이렇게 하고 혹 걸고. 어디가? 형 어디가? 아, 침착해. 한 번에 날아간다. 오, 잠깐만. 잠깐만. 나 잠깐만. 왜? 오, 나 뒤로 갈 뻔. 아, 나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사이드로 떨어지면 끝이야. 짧게 잡아. 오케이. 형이 말했던. 아. 여기 넘어가면 승리야. 어. 근데 왜 안 되지? 되게 열받네, 이거. 이만 가면 되는데. 아, 되게 열받는다 이거. 이 게임. 아까 재밌다며. 네? 아, 좀 해보니까 아까 재밌다며. 아, 그 저 한 시간 한 거 떨어져 봐야 돼. 어, 그래야 이 악랄한 이 개발자의 그거를 알 수 있지. 저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악함이 느껴지는 거지. 아, 되게 열받는다 이거. 아, 감도 좀 높여야 될 것 같다고? 뭐? 감도가 있나? 자, 대결하러 가자 이제. 가자. 무승부로 하고. 여기까지 무승부잖아. 아니지. 무승부는 아니지. 왜? 무승부지. 아니지. 여기 다 갔잖아, 같이. 여기를 돌파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님? 어! 오케이. 아, 여기? 야, 이거. 진짜 대결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걸면 이기는 거야, 내가 걸면. 좁혀서. 진짜 대결하러 가자고! 안 돼. 그만하라고! 메이플! 나 저기, 항아리도 있고 저기! 돌파하면 내가 이기고. 메이플 핸드헌터고 지금 하라고! 나와 있다니까 지금. 아, 돌파하면 내가 이기고. 돌파하면 내가. 아, 광고주님께서 원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너 계속 이거 할 거야 너? 광고 안 해 너? 그거 나중에 하면 되지. 아, 잠깐만. 기대를 올라간다. 아, 잠깐만. 아니 그 저 군역만 통과해 보죠. 군역. 오케이. 이렇게 해서 걸고. 아, 잠깐만. 아, 집중력 이시하기. 없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 그냥 안 하는 거랑 똑같아. 야, 근데 너는 빠르다. 나는 그거 열몇 시간 지나가면서 알았는데 무지성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아, 어,
아 이게 확실히 달라. 무지성으로 하는 건 안 하는 거랑 똑같아. 진짜로. 맞아 맞아. 어? 라고 저렇게 생각해봤자 의미 없어. 못 깨는 순간 계속 못 깨게 돼 있다니까. 아유 진짜. 어, 재원님 게임 잘하는 분이다. 똑같이 만들어놨어 내 아, 얼굴이 문제 아니야? 형 어디야? 나보다 더 아래야? 형 사출되고 나서 사출되고 나서 태초 갔어요? 아 잠깐만. 여기네. 아 짜증나. 아 짜증나지. 너무 짜. 아 여기 여기. 잔소리 계속 나오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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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왜? 왜 나가? 아 아무래 아무래. 너 저 저 위에 있다 250m에서 떨어져 봐야 너 이거 지금 진짜 올라올 수도 있어. 에? 에? 광고 없어. 광고 없어. 오늘 하루 종일 해. 하루 종일 해. 아 계속 올라가. 아, 계속 올라가. 여기까지 하자. 야 여기까지 하자. 막아서 이거 그거 해도 쫄쫄 쫄 형 쫄. 아니 알았어 알았어 해. 아 웃긴다. 너 할 수 있어? 난 경험자인데. 자 기다려. 아, 네? 어디 갔어 이 녀석. 헨다 나 몰라. 나 말했어. 후회하지 말라고.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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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냥 쉽게 쉽게. 뭐 어떻게 하라고? 쉽게 쉽게 이렇게 그냥 툭툭 해요. 툭툭 툭툭. 잘 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저게. 툭툭 이렇게 툭툭. 그렇지. 아 나는 왜 안 걸려? 접어서 접어서 한번 가고. 아 잠깐만! 뭐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다시 한번 해라. 뭐? 1m씩 뭐라고요? 아 그만 그만 그만. 뭐? 대결 대결 대결. 뚝배기 뚝배기 대결. 어? 형 뚝배기 대결. 아 대결하러 가자고? 네 뚝배기 대결. 아 다시 그만할까 그러면? 네 뚝배기 대결하죠. 아 오케이 오케이 대결하러 가자. 네, 대결해 대결해. 잠깐만. 아, 저 메이플 월드도 한번 보고. 메이플로 꾸며진 항아리 맵도 있던데. 아 나가자. 왜 안 나가? 야야! 내려가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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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안 나가? 아 잠깐만. 아 이게 중독이네. 아 못 멈추겠어 나 지금. 계속 가. 계속 가. 계속 가. 내 몸이. 아 나갈 거야.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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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어. 아 나가. 로비로 나가. 아 이거 여러분들 좋은데?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이거 계속 하게 돼요. 로비로 아, 나가. 진짜 개유치하다. 자 헤드헌터 플레이로 갑니다. 아니 저거 한번 들어갔다. 메이플도 구경만 하네. 아 구경? 여기 똑같은 항아리인데 메이비 메이플인가 봐. 아 메이플 버전. 어. 메이플 버전. 메이비 메이플. 아 이거 아 이렇게. 이거 뭐야 여기? 여기 또 명언 나오나? 아 배구나. 너 어딨냐? 너 왜 26m야 벌써? 저 이미 올라왔죠. 아 이거 저 달팽이 아니, 구간 근데... 달팽이 구간 형 할 수 있겠어요? 달팽이? 달팽이 구간. 약간 올라가는 중. 뭐야 왜 안 올라가죠? 나 이거 좀 나 걸어서? 방치가 이상해. 걸어서 아 뭐야 오케이. 아니 이 부금은? 아 메이플이지? 메이플 효과음. 걸어? 어? 이게 올라가는 데가 없는데? 달팽이 뭐 달팽이 이거? 야 일로 가는 아 달팽이로? 네. 아 이거를 바로 해야 되나 보다. 오케이 오케이 나 파악했어 오케이 파악했어. 아 이거 형 떨어지면 어. 이 더 열받는 소리 난다. 뭐 내려가봐요. 내려보면 알아. 한번 떨어져볼게. 이따가 떨어져. 어? 많이 떨어져야 나나 봐. 아 개열받아. No 달팽이 할아버지 왔다. 아 갔어요? 나 그 다음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 다음은 탁 펴서 택시 위로 딱 봐도 그 택시 위로. 검은 택시로 가는 게 어떻게. 검은 택시로 왔다. 빨리 와! 메이플 구경 안 해?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빅토리아 아일랜드 여기 좀 춥네. 침착하게 올라갔어요? 가면. 올라갔어요? 오 68m? 나 봐봐. 나 몇 미터인지 봐봐. 68m 지금 오 80m 뭐야? 뭐냐면 이게 바로 클래스 차이라는 거지.
핵 썼나? 이게 바로 항아리 고수라는 거지. 90m. 더 해줘, 더 해줘. 아, 형 어떻게? 형 메이플 스타일이네. 메이플 스타일이야. 말하는 게 다르네. 자, 이렇게 딱 쳐가지고 여기는 좀 안만해 그래도. 어, 여기서부터 빡센가? 나 빨리 와 침착맨. 아, 이거 안 되네 갑자기. 나 그 뭐지, 감염됐나? 뭘 감염돼? 나 90m인데. 빨리 와. 형, 이거 지금 이상해요 지금. 어, 어딘데? 뭐 호방하게 안 돼. 어? 뭐 호방하게 안 돼요. 걸려 이거. 호방력? 호방하게 안 된다고? 어, 이게 근데 근데 여기 완만해서 그냥 네가 하던 식으로 돌려서 하면 돼. 뭐야, 나 안 돼 이거. 막혔어? 나 뭐야? 오케이. 뭐야 이거?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완만해서 여기 더 쉬워. 여기 아직 빡센 구간이 안 나오. 그냥 돌리면 돼 계속. 돌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감 잡았어 감 잡았어. 나 감 잡았어. 언제 쭉 감 잡았어야. 빨리 와, 나 90m야. 가만 안 두겠어. 잠깐만. 잠깐만. 오. 아, 이거 뭐야, 이거 안 가져. 나 어떡해. 가야 되는데. 오. 잠깐만. 아, 나 원조. 20m에서 뭐야, 달팽이 아니야 거기? 아, 나 원조 스타일인가? 형 86m, 90m 뭐야? 야, 그 달팽이 딱 잡고 살짝 잡으면서 위로 튀기면서 당겨주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치면 돼. 어, 이렇게? 어, 오케이. 당겨서 딱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약간 부스터 같은 거지. 오케이. 달팽이 공간을 그렇게 하면 돼. 달팽이 공간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어서. 오. 형이나 잘해 그런데 잘하고 있잖아. 오, 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나도 간다. 형이 노하우 알려주고 나서 된다, 된다, 나도 된다. 당겨서 딱 올라가라. 어, 그냥 여기 호방 구간이다 여기 호방 구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아도 돼. 어, 호방 구간. 나도 호방하게 가야겠다. 오케이. 어. 오케이. 어, 형 떨어져가지고 나랑 비슷한데? 뭐야? 여기서부터 그냥 어. 근데 여기는 한 번에 딱 떨어진 구간 많이 없네. 나도 스펠롱 캐도 되겠는데? 떨어질 때 별로 없는데. 어, 왔네. 어? 괜히 알려줬나? 같이 해야 웃겨 이게 보니까. 같이 해야. 오, 나 잠깐, 나 역주행, 나 역주행, 나 역주행. 그렇지, 그렇지. 너 항아리 좋아하는데? 어, 나 항아리 나 항아리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 어. 나 몰랐는데. 너 항아리 좋아하네. 너 항아리 해. 오케이. 평소 때 항아리. 나 평소에도 해야겠다. 나 항아리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네.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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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됐다. 아 근데 부금이 확실히 그게 올라와. 메이플이 명품 부금이 많다. 아, 왜 부금 안 나오지? 형 끈 거 아니야? 부금 안 나오는데? 여기 딱 껴가지고 중간쯤에 껴봐. 거 밑에서 중간쯤에 껴서 당겨서 올라오면 돼. 나 자꾸 튕겨나가는데? 그러니까 봐봐. 이쯤에서 네. 이쯤에서 시작해. 네. 그리고 여기를 잡게. 여기를 잡고 올라오면 편해. 나도 그렇게 올라왔어. 아 보여줄게. 아, 이렇게 나 튕겼어. 아 아이씨 보여줄게. 어디 갔지? 저 못 봐요. 떨어져서 보고 싶어도 못 봐. 자 보여줄게. 빨리 와. 여기서 봐봐. 이 정도? 아, 이 정도 하고. 잡고 올라가면 편함.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당기면 돼 이렇게. 하고 어 당기고 올라갔지? 네. 그렇게 하면 돼. 오케이. 그리고 좁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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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와 이렇게 그래서 고수들은 그러니까 봤지 지금 막 가끔 슈퍼점프 되잖아. 네. 고수들은 이렇게 땡기는 힘으로 슈퍼점프로 그냥 쭉쭉 간다. 절대 보지 마. 판도라의 상자야. 그거면 현타 와서 못함. 막 아. 3분 만에 돌파하고 막 그래. 아. 한 번에 팍팍 쳐가지고 그냥 한 두 개씩, 세 개씩 넘어다니. 그 힘 땡기는 힘으로. 그 갑자기 팡 튕겨나가는 그런 거. 그 어, 속도로. 팍 땡기면서 잘 걸리면은 그때 팍 치면은 엄청나게 딱 올라가거든. 우리 같은 천민은 천천히. 어.
나는 아니고 난 그 고수고. 자, 자, 너가 보자. 중수. 아, 나 저 중수예요? 나 벌써 중수였어? 아니면 여기를 이렇게 걸까? 여기로 탁 쳐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지. 그걸 탁 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면 돼. 요렇게. 오케이. 나머지는 좀 다 만만하네. 야, 우리 100m 넘었어요. 근데 100m가 반도 안 되는데? 한 200m, 400m, 500m 되나 봐. 메이플 웹은 쉽네. 좀 약간 원래보단 악랄한 구간이 좀 적어. 야, 이거 또 안전빵도 왔네. 안전빵도. 어, 그리고 여기 떨어진 데가 없잖아. 밑에 바닥에 아, 다 있어서 한 방에 떨어진 데가 없어. 세이브 포인트가 있네. 어, 여기 좀 가파른데? 여기는 깨기 쉽겠네. 이렇게 이렇게 걸고 아 잠깐만 걸고 이게 이거는 마우스 휘두르는 스윙 속도다. 어, 스윙 속도. 스윙 속도. 위에 뭐 있다. 그게 원래 비스듬해서 안 될 것 같아도 되더라고. 아. 이게 경사면이더라도 까끌까끌하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 아, 거는 부분 망치를. 어, 이게 절대 안 될 것 같은 비탈면이라도 걸리는 데가 있어. 이렇게 걸고 이상하게. 이렇게 걸고 각도에 따라. 아이고, 아, 아이, 저렇게 걸면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대결하러 가자. 아! 여기는 그래도 태초가 없네. 아, 태초 없어서 좋다. 아, 되게 중독이다. 여기 못 끊겠어. 어느 타이밍에 끊어야 할지 모르겠어. 원래 깨야 되는 건데 오래 걸릴 것 같아. 아무리 쉬어도. 어, 이거 뭐야? 내 도끼 어디 갔어? 형 망치 망치. 도끼 아니야 망치.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어. 자, 여기다 놓고 빵 하고 돌려버립니다. 왼쪽으로, 왼쪽 스윙으로. 아, 잠깐만. 아! 아! 씨! 가만 안 두겠어. 안 돼. 형 어디야? 나도 모르게 여기 나올 수 있어. 어, 여기는 대처도 없으니까. 아, 어디가? 형, 사출 어디가요? 아, 이거 괜찮아. 왜 갑자기 없어. 출동을 해요? 오케이, 걸었다. 아, 나 이거 저건 올라가고 싶다. 여기까지만 한번 딱 올라가는 걸로. 여기가 좀 애매해. 가만 안 두겠어. 어, 저기를 점프로 가야 되나 보다. 걸어야 돼. 형 저기 점프 그 버섯 지붕 점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고. 너처럼 아까 후방에 막 돌리다 보면은 그 스피드로 아, 스피드. 잘 걸리면은 갈 수 있어. 아, 붕붕 스윙으로 붕붕 스윙. 어, 계속 그렇게 하면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갈 수 있거든. 내가 걸렸지? 뭐야 이거? 이 다음이 문제. 아, 우리 아, 뚝배기 깨야 되는데 계속 이거 하네. 이거 나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네. 아, 이거 마약이야. 이거 보약 게임이야. 오! 어, 나 잠깐 됐는데? 나 잠깐 뭐 됐는데? 형 왜 자꾸 나 따라와? 스토킹해. 가자, 대결하러 가자. 아, 대결해. 잠깐만, 어, 요것만 하고. 헤드 헌터. 아, 요것만. 헤드 헌터 모드에서 5선승 해야 돼. 어, 아, 요것만. 5전 3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 잠깐만 걸어. 그게 중요해. 그거에 나왔던 말이야. 그게 더 중요하대. 그래. 자자자 여기서 어, 잠깐 여기서 진짜 이거 어떻게 잠깐 잠깐 밀어서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지. 어, 살살 밀어서 팡 걸고 그렇지 여기까지 했어. 자, 봤어? 저기서 팡 하고 어떻게 하지 저기를? 거기가 좀 약간 뒤로 돼 있어가지고 빡세더라. 팡 올라가서 걸까? 팡? 아니 진짜. 아, 이제 나가. 대가리게. 나가. 아, 한 판만. 나가. 아, 나가. 로비다.
은근히 좋아하는데? 아 이거 보약 게임이네. 이거 들어갈 때는 쉬워도 나갈 때는 맘대로 안 돼. 이게 1대1. 열받게 하잖아 저런 게. 이거 오판 하는 겁니다. 오판. 오늘의 메인 이벤트. 신고하겠습니다. 침착맨 실력이 저랑 똑같기 때문에. 아 근데 이거 모르겠다. 나 형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잠깐 해보니까 모르겠다. 이거 배도라지 10명이서 다 같이 올라가면 웃기겠다. 오랜만에. 아 이거 멀티플이 웃기게. 아니면 이따가 이거 네. 오판하고 시청자분들 한번 돌아라 해서 한번 해보든가. 아 그럴까? 아 그럴까? 네. 3승 먼저 한 사람이 승리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머리통 때리면 된다고? 어 머리통 없어 뭐야, 우리. 왜 가까이서 싸워? 아 나온다. 대가리가 나온다. 뭐야? 뭐야? 아! 맞았다. 대박. 찍어. 아 왜? 야, 때려. 아니 때리는 건가 봐 이렇게. 야 네 몸에 뭐야? 폭탄이 있는데 뭐야? 나는 왜 안 돼? 어 나 머리가 정말 커져. 야 너 머리 왜 이렇게 커? 어 나 뚝배기 치고. 뚝배기 치고. 아 이거 폭탄이 점점 이게 한 대씩 칠 때마다 폭탄이 가고 마지막 폭탄 갖고 있는 사람이 죽는 거 같은데. 아 그러네. 폭탄 넘겨주는 거네. 그럼 형은 도망가야 되고. 나 공격 면역 됐어 이제. 네 몸 터진다. 잠깐만. 형. 네. 형. 아 연습게임 오케이 이해했어 연습게임 이해했어 아 무슨 연습게임이야 여기 딱 아 연습게임 잠깐만 형 잠깐만 나가는 거 없네. 아 오케이 도망가 어? 가져가 응 가져가 응 가져가 나 갈게 안녕 같이 가 따라가고 뚝배기 치고 나 이쪽으로 가고 어 너 때리고 너 머리통 커지고 더 쳐버리고 아 머리통 짜증나. 너무 커서 때리기 쉽고 아 짜증나 도망가야지. 아 나 쫓아가야지. 아. 도망가야지. 아 짜증나. 잠깐만 아 잠깐만 형 잠깐만 내려와봐. 아. 내려봐 와. 아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형 연습게임 잠깐만 나 연습하고 왔죠. 솔직히. 아, 왜 자꾸 잠깐만이야. 아, 솔직히 연습하고 왔죠. 오케이. 내 몸에 폭탄 있다. 도망가 봐. 도망가. 자, 호방하게. 때려 떨어질 것 같은데 알아서. 어, 거기 있는 거야? 그냥 갈게. 형, 이렇게 해서 뚝배기 보호하면 되는데. 잠깐만. 아, 침착하자. 흥분하지 말자. 양 왔다. 아. 아 가져가라. 아, 나를 가야지. 가는 척하면서 안 가야지. 올라가 다시 올라가. 갈까 말까. 헛. 어 내려오죠. 잠깐만. 여기 있어야지. 침착맨 병거라. 아니 못 걸겠어. 폭탄. 네 몸 폭탄 있어. 안 보여? 네 몸에 폭탄 있다. 잠깐만 이거 안 움직여. 잠깐만. 아 이거 이상해. 이상하지. 아 이상한 게임이야. 잠깐만. 형. 아니 이상해 이거. 대한민국 침착맨. 야 왜 이렇게 못해? 아니 이게 안 돌아가. 왜 이렇게 못해? 뭐 문제 있어? 마우스 망가졌어? 아 게임이 좀 별론 것 같아. 어 별로라고? 광고인데? 어 아니 광고라도 이거 정확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전달해야지.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아니 다 끝났는데? 에? 알았어. 한 번만 더 할까? 방금 연습으로 쳐 연습. 아 연습으로 할까? 네. 그래 한 번만 한 번만 아 진짜 한 번만. 알았어. 한 번만. 매칭하고. 30초씩 시간이. 폭탄 있으면 다른 사람 때려야 되는 거 알겠지? 네. 아이씨. 몰랐던 거 같아가지고 폭탄. 알아요. 알아? 네 아, 알아요. 알았구나. 몰랐는 줄 알고. 네. 몸에 폭탄 있으면 안 돼. 남한테 줘야 돼. 이거 탁 쳐야 돼. 머리 때려가지고. 잠깐만. 승리 1. 뭐야 상대. 아 이거 있는데? 전적도 있어. 요거 요게 이벤트 요게. 아셨죠? 요게 이벤트. 네, 쫓아갈게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쫓아가고. 오케이. 아, 나 때렸는데? 바로 크로스. 때리고, 뚝배기. 오케이. 어. 자, 이번엔 잘했다. 아, 왜? 어. 아, 잠깐만. 내가. 다시 뚝배기. 다시 쫓아가. 어, 도망가야 돼. 뚝배기. 아, 꺼지라고? 아, 나 머리 왜 이렇게 커져? 아! 그만 때려! 왜? 도망가자.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잠깐만. 영건아, 앞에 내가 말했잖아. 아니, 안 올라가. 안 올라가죠. 왜 안 올라가죠? 말했는데? 슈! 아, 안 올라가죠. 아! 형건아 침착해, 침착해야지. 형, 형 가만히 있어봐요. 어. 한 번만 가만히. 나 가만히 있어. 아, 안 움직이니까? 네. 아, 알았어, 가만히 있어. 나 때려봐. 아, 이거 처지네. 아. 이거 봉으로 막을 수 있네, 이렇게. 봉으로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칠 수가 있네. 근데 나는 어 됐다. 아 이렇게? 오케이. 아! 가드가? 아, 나 머리통 점점 커져. 왜? 오케이. 어, 나도 커진다. 오케이. 어. 아, 패치 이런 느낌이지. 형. 어. 병건아. 형 올라오면 나 내려갈 거야. 나 올라오면 내려갈 거야. 나 올라오면 내려갈 거야. 어, 이거 이게 진짜 좀 올라오면 내려가. 나 올라가면 내려감. 나 올라온. 3 2 1 후! 오케이. 이렇게. 아니,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구나. 몸에 폭탄이 있으니까. 아,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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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지? 이제 제대로 해도 되겠어? 진짜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자, 자. 누가 폭탄? 나 폭탄? 오케이. 쫓아가고. 아, 쫓아가고. 폭탄 친구야. 자, 이렇게 때리고. 도망가야 돼. 자, 천천히 때려. 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천천히. 없어. 천천히 없어. 시간 없어. 와, 20초밖에 안 남았다. 야, 빨리 와. 빨리 천천히 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터져 버린다니까. 병건아, 빨리 와. 빨리. 아,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이렇게 도망가게. 이렇게 돌려. 나 날아갈게. 아유, 병건아, 10초밖에 안 남았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 아! 진짜 공격했어. 아! 자! 형! 내려와봐. 형이 내려와봐. 형이 내려와봐. 형이 내려와봐. 안 될 것 같아. 형이 내려와봐. 안 올라가죠. 아, 이거 처음에 잠깐만, 받으면 안 돼. 어, 잘 좀 하지. 오케이. 감도 조절. 감도 조절. 오케이. ES, ES. 감도 조절했어. 감도 조절. 누구한테 있네? 어, 나한테 있네. 도망가 병건아. 예. 머리통 쳐버려야지. 어, 야, 폭탄 안 갔지? 아, 잠깐만. 야, 가드가 이거. 어, 너 머리 또 부었다. 나 중수됨. 나 중수됨. 잠깐만. 나 종수 됐어. 어, 나 저기 저 지붕에 있다. 지붕 좀 수리 좀 할게. 형, 거기 좀 형 잠깐만. 뱀. 잠깐만. 좀. 자, 지붕 소리 좀. 자. 어. 병건아, 포기해. 와. 오, 우와. 우와. 맞아. 나 있는데. 때려. 야! 때려. 아! 어이구 병건아, 나를 때려야지. 내 머리 위에 올라오려면 어떡해. 어, 왜 내가 져야 되는 건데? 이건 아니지 않음. 아이고 형 올라가기로 해. 올라가기로. 형 다 같이 올라가게요. 어? 오케이. 아, 제 졌어. 제 졌어요. 헤드헌터 제 졌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아, 졌죠? 네, 인정이고. 네. 매월 뭐? 등반하기 다 같이 한번 해요. 매월 등반. 시청자분들 초대해서 한번 해볼까? 네. 네, 일반 서버로. 어, 나가서. 일반 서버 가서 사람들 많이 있으면 어떨지. 아, 여기선 잘 됐는데 왜 그러지? 자, 그냥 들어가면 되나? 네, 그냥 파괴합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님들. 그 12명밖에 안 들어와지네. 니랑 나랑 같은 방이어야 되는데. 너 들어왔어? 아, 페페 들어왔다. 페페들. 형 있다. 너 들어왔어? 네, 들어왔어. 어, 나 없는데 너. 갈렸나? 여기 3명밖에 없는데? 갈렸나 보다. 저 나갔다 올게요. 12명이라도 있는데 잠깐만 나 볼게. 없어 갈렸어. 나가 비번방을 파고 공개할게요. 저 비번방 팔게요. 아니 똑같아. 어차피 우리 시청자 들어오는 거니까. 네. 아니, 그냥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안 만나지니까 비번방 파고 비번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아, 우리 먼저 만나고? 네. 오케이 아까 거기랑 네. 똑같아요. 들어오세요. 아, 거기? 네. 오케이. 이거를 이제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 아까 비공개 서버 입장에 이 키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는 들어왔거든. 너 어딨어? 어? 없는데? 자, 이거 타고 오세요. 좋았어요. 새로 만듦? 네. 뭐야, 새로운 끈기 맞다. 있는 자들의 기록. 와, 옆에 끈기 있는 자들 있다. 정상에 등극하면 메시지 남길 수 있음. 6시간 걸렸다. 새로 만든 거 맞아? 예. 네. 아니 아까 거기에요. 아까 거기. 아까 거기야? 어, 없는데. 그 디코에 있어요.
야! 가득 찼어! 아! 거기 사람 가득 찼대. 그래? 다시 공개된 나가 공개된 거야? 나갔어요. 다시 팝니다. 유출했어? 비공개 서버 닫기. 새로 해주세요. 네, 새로 합니다. 디코에 남길게요. 네. 오케이. 열. 탔어요. 들어오세요. 아, 나 아까 머리가 커져가지고 좀. 어디 있어? 저 들어왔어요. 어, 너 있다. 있죠. 있죠. 오케이. 어. 자, 이제 그럼 공개합니다. 공개해. 형도 공개하세요. 아, 어, 오케이. 여기로 들어오세요, 님들. 이거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네. 이 채널. 됐다. 오케이. 풀방, 오케이. 풀방? 어, 어디로 갈까? 원조 있고 메이플 월드 있는데. 메이플로 가죠. 여기가 메이플. 어. 오케이. 다들 메이플 들어오세요. 메이플 들어오세요. Watching this recreation of getting over it in Maple Story. 오케이. 야, 뭐야? 누가 벌써 180도 떠갔어? 뭐야? 어? 아, 우리 아까 한 대까지 안 해. 아, 그러네? 어, 여기서 원활하게 다 되는데 대결에서는 이게 잘 안 되지. 아, 저장이 돼 있네. 어. 아, 이거 좋다. 저장돼 있는 거 좋네. 좋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최고점을 찍어 볼까? 아, 언니 누구야 돼? 내 얼굴이네. 시건방 중이었어. 오케이. 사람 너무 많아. 헷갈린다. 아, 나 뭐야? 내가 아, 나 이거잖아. 저게 난 줄 알았네. 오케이. 너 어디 있어, 침착맨? 저기. 아, 저 위에 있구나. 정신없다. 형 어디 있어? 아래로 쭉 떨어진 거 같은데요? 나 여기 있어. 네 뒤에. 아, 저기만 올라가면 1등 한다 이거. 오케이. 형이 왜 짜벌련 같지? 다른 사람이 찐얼련 같고? 이 사람 귀엽다. 메이플 캐릭터. 이거 뭐 이거 흔들거려. 자, 올라가 볼까? 뭐야? 오케이. 아, 잠깐만. 오케이. 아, 여기 떨어지진 않네. 떨어지네. 어디 올라갔지? 이렇게. 야, 뭐야?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못 올라오고 있네. 저 감나비 타고 용경경 님 빨리 와 주세요. 빨리 하세요. 빨리. 우크 님하고. 깨비. 감도를 좀 높여야겠다. 저 감도 높임. 제대로 함. 이제. 침착하게. 천천히. 오케이. 자, 차분하게 수거해서 잠깐만. 어, 한 번 더 왔다. 잠깐만. 어, 나 게임 소리 꺼졌지? 나도 노래 꺼짐. 아, 위에 왼쪽 위에 헤드셋인가? 어, 그러네. 아닌데. 이거 뭐야, 왼쪽 위에? 마이크인가? 그 듣기인 것 같아요, 듣기. 그 여기서 음성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음성도 돼? 게임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네. 어, 지금 1등이신 분이 152m 갔거든? 아, 금방이다. 금방. 쫓아와. 아, 여기서 이 각도가 이게 아니야. 오케이. 달팽이 구간인 것 같은데? 저? 저기만 돌파하면 금방 오니까. 오케이. 오케이. 아, 안 걸려. 잠깐만. 아이씨. 잠깐만. 이쪽으로. 저 뒤에도 빡센가 보다. 뒤로 해서 어, 오케이. 1등 떨어졌다. 1등 떨어졌어요? 오케이. 아, 1등 일부러 떨어진 것 같아. 나오고 싶어서. 같이 하려고. 아, 그러네. 이 사람한테 저 올라가는 거 배우자. 오케이. 배웁시다. 저 사람 위에 올라가는데 저 이름 뭐죠? 크리에이터님? 우리 올라가는 거 알려줘. 저 위에 알려주세요. 자, 크리에이터님 해보세요. 어떻게. 자, 여기까지 올라가고. 오케이. 이건 이해했어. 어, 잘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요? 이게 한 번 또 잘못 뛰지면 죽는 거라. 자, 나 안정적이다. 일단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 저기까지 올라가고. 항!
아, 나 자꾸 내 얼굴 때문에 헷갈려. 저 뭐야 저거? 왜 내 얼굴로 와가지고 내가 나도 내 얼굴로 올 걸? 크리에이터 아, 그게 못하는데? 내가 내가 헷갈리냐 이렇게? 아우 걸어서 걸어서 걸어가지고 아 됐다. 여기가 문제야. 여기 여기 크리에이터님 보여주세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 저 사람 아, 못해. 저 위에를 봐야 되거든. 아, 저 점프. 역시 점프인가? 그걸 올라가나? 아! 걸어, 걸어. 걸고, 걸고. 다행이다, 이거 대충 걸고, 없어서. 걸고. 어, 감납이 났네. 아, 아는 분이야? 좀 있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이때. 좀, 내 제자. 내 제자를. 그럼 형보다 못해요? 그렇지. 제자 제자면 형보다 못해야잖아. 여기까지만 딱 가고 싶은데, 그치? 어, 아 나 저 아 나 알겠다, 나 알겠다, 형. 됐다. 형 거기서 잘 알려줄게요. 와, 감나비 저 천천히 올라가는 수법 쓴다. 나 알려줄게, 자, 나 알려줄게. 어디 있어, 침착맨? 잘해. 자, 알려줄게, 알려줄게. 자. 여기까지 호방하게 돌리래. 야, 여기 훈수 들은 사람들 다 떨어지면서 뭔 호방하게 돌리래. 어, 토끼 올라갔냐? 아, 제대로 알려달라고. 딱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살짝 되는 저게 낫겠다, 저 수법. 어. 어딨냐? 병건아, 올라와봐. 여기. 아, 근데 마우스 위치가, 아, 나 알았다. 나 왜, 아, 나 왜 안 되는 줄 알았다. 왜, 왜? 저게 맞다. 이 인풋 디렉터가 켜져 있었어요. 오케이. 가만 안 두겠어. 오케이. 그치. 요런 느낌이지. 요런 느낌. 그래. 원래 이렇게 해야지. 어쩐지. 형 올라왔다. 요런 느낌이지. 요런 느낌이지. 어쩐지. 어쩐지 안 되더라. 이렇게. 형 어디로 갔어요? 이거 어디야? 넘어가 버렸어. 다행이다. 떨어지는 건 아니네. 저분 크리에이터님 되게 못하는데? 난 여기다 여기다 거는 거라고 봄. 어? 여기다 걸고. 나 뭐야? 여기다 걸고. 나 뭐야? 나 꼈나 봐. 어떻게 저기? 아씨. 어 이거 뭐야? 왜 안 돼? 점프해서 위로 걸어. 오케이, 알겠어. 내려가지지도 않네. 가만 안 두겠어. 자, 여기서 오케이. 점프해서 갈게요. 제발. 오케이. 그리고 줄이고 줄이고 수납하고 수납하고. 아, 그렇게 멀진 않다. 어, 수납하고 수납하고 돌려. 아, 수납하고 수납이 안 돼. 잠깐만. 아, 수납이. 형 왜 거기 있어? 나 껴가지고 탈 게임 탈출했더니 여기 밑으로 왔어. 아, 됐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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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제 그렇게 하지 마. 어, 아.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저기서 어떻게 해야 돼? 저기서? 살짝 올라가야 돼. 그 위에 작은데. 내가 보여줄게. 나도 다른 사람 보고 배웠어. 아, 욕심내면 안 돼.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안 돼. 한 번에 가는 건 뭐다? 잘하는 사람이 나는 거다. 아, 나 아까 갔는데 껴가지고. 안 돼! 내가 알려줄게. 이거 하면 진짜 쉽게 갈 수 있어. 오케이. 아까 거기까지만 가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마우스가 오케이. 이상해. 오케이, 나 여기까지 올라감. 나 여기까지 올라감. 살짝 묻어서 살짝 왼쪽으로 이동. 그리고 내려오기, 내려오기. 오케이 하겠고. 살짝 이렇게 해서 걸기. 아씨, 어디 갔어?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빨리 갑니다. 호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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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방하게. 아씨,
빵아 깨호 빵아 깨호 빵아 깨 호빵까지 호빵으로 저기까지 가지긴 해. 그냥 무지성으로 돌려도 가긴 가요, 그죠? 저 위에서 살짝만 하면 돼. 어 감납이 228. 벌써? 강퇴시켜야 돼. 강퇴시켜야 돼. 형, 근데 형이 강퇴돼. 어, 갑자기 내려가요. 갑자기 사출이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어. 자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올라서 알려줘. 어, 거기서 그 밑으로 해가지고 그 오른쪽에 그 풀 있지. 네. 거기로 올라가. 살짝으로. 아니 밑에서 밑으로. 아니 그거 말고. 네 밑에 항아리 밑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네. 살짝 가는 거. 네. 어 그거. 네. 그걸로 올라가. 내 화면을 어떻게 알아요? 아 나 지금 위에 있는 거 보고. 아 네 밑에 있잖아. 요걸 해서. 내가 보여줄게. 살짝 여기로 와. 어 거기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까지 올라가면 천천히 돌리면 그냥 올라가죠. 여기 걸어요? 여기 여기다? 풀로 아 잠깐만. 아 풀로 들어가는 건가 보다. 아 오케이 이해했어. 가만 안 두겠어. 감 잡았어. 저기까지 올라가면 버섯 오케이. 위에 걸면 그냥 바로 올라가지. 오케이 이해함. 내가 보여줄게. 아유 진짜. 아 왜 저기 안 올라가? 저거는 당연히 올라가자는 건데. 아 왜 내려오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보여주려고. 아 보여주려고. 아 답답해. 잠깐만. 그만하자. 안돼. 여기까지. 다 했고.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버섯까지만 가는 걸로 하자. 오케이 가만. 걸리고 아 걸면 걸리니까 걸리버지. 자. 아 뭐야? 자 갈. 아이야. 어, 슬슬 증세 나오죠? 아우. 잠깐만. 아 이렇게 돼요? 서서히. 쉬운 편이야. 여기도 쉬운 거인데. 어. 아까 오리지널이 진짜 악랄함. 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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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와이야. 잠깐만. 아, 여기서 봤지? 병건아. 예, 네, 봤어. 잡아봤어. 어, 그 풀 오른쪽에 거기로 살짝 쏙 들어가서. 어, 들어가서 그냥 여기 버섯 걸고 그냥 천천히 돌리면 올라가죠. 나 바로 됐어. 어,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네. 여기서 그리고? 그냥 걸어가지고 그냥 아주 살살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지.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 살살 놔둬.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여기서 어떻게? 살살 놔주라고. 아, 놔주라고? 어, 거기서 살살 놔주면 돼. 아, 나 거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 버려서. 오케이, 이해했어. 됐어? 이해했어. 그리고 여기다 걸고. 그래. 잘해. 나도 거기 올라갔으니까.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떨어졌어? 무슨 일이야? 욕심 부렸구나. 야, 이 정도 별거 아니야 이거. 얼마 안 떨어졌지만 오리지널 해야 돼 넌. 너무 행복해. 아 너무 행복해 웃음. 야, 감동했네. 아. 축하한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 좋은 일이 생겼네. 어, 바로 사출. 아 끝냅시다. 그래. 저 안 돼. 노란 버섯까지는 하고 끝내자. 저기 솔직히. 딱 올라가서 같이 딱 나란히 서서 네. 사진 한번 찍고 어 그래 마무리하는 걸로. 어 뭐야 잠깐만 나 그냥 됐는데. 참고로 저 밑에도 아직도 못 올라오신 분들이 많아. 저 버섯 구간도 돌파 못 하시는 분이 많아. 우리는 중위권이네 그래도. 거기 바깥쪽으로 걸어야겠다. 침착해. 아까 그 버섯 알지? 가기만 하면 돼. 오케이, 호방하게 오케이. 돌려도 돼. 오케이. 거기 올라가기 전까지는 호방하게 해. 그러니까 걸고. 아 왜 저기 무지성으로 갔지? 거봐, 무지성으로 이제 하게 되지. 응. 이게 그러면 안 한 거랑 똑같아 솔직히. 어, 그렇지. 근데 어쩔 수 없다니까. 하다 보면 무지성 돼. 어, 멘탈 지키기 위해서도 무지성으로 되게 돼 있어. 부지성으로 하는 거는 안 하는 거랑 똑같아 솔직히. 아 여기서 걸고 오케이. 아 진짜 안 되겠다. 점프
점프로 가야겠다. 점프. 아. 아까 광복 크래프트인가? 그 재밌냐 그거? 그거 그 좀 약간 그 계속 키우는 거야 캐릭 하나를. 계속 그 아. 타이밍 맞춰서 광석 캐서 캔 다음에 장비 업그레이드하고 더 좋은 광석 캐고 계속 하고 또 하고. 잠깐만, 나 어디야? 나 어디로 가? 아! 나 어디 가는 거야? 형은 왜 내려오는 거야? 형은 왜 내려? 같이. 왜 내? 같이 하려고 오는 거야? 아! 보여줄게. 잠깐만. 아, 덥대. 이제 같이 할 그만. 나는 버스 위에서 마무리하겠어. 버스 아! 위에서 끝냅시다. 버스 위에서 끝냅시다. 기념사진 찍고 끝냅시다. 그래. 메이플하면 또 버스 다니겠어. 바로 난 바로 돌려. 아! 아 감염됐어. 감염됐어. 아 무슨 감염이 돼. 나 너무 올라갔는데. 어 자꾸 감염됐대. 너 졌잖아. 헤드헌터 졌잖아 너. 또 한 번 해. 아 감염됐어. 아 헤드헌터는 형이 더 잘하는데. 감염되면 좋은 거요. 감염되면 좋은 거래. 바로 돌려. 자. 어 뭐야 나 여기 숨었다. 형 왜 거기 숨? 숲으로 들어가? 아 형 내려오고요. 오케이. 아! 아 제발 좀 나 좀 그 좀 그 아 지성 돌려 여기는. 그냥 돌려. 돌리다 보면 걸려서 알아서 올라가. 그죠? 여기는 뭐 여기는 뭐 생각하고 하는 구간이 아니야. 멘탈 보존하는 구간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생각 안 하면 안 된다며. 아니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그냥 올라와. 재미없. 지금 재미없대. 저분 여기서 계속 있어서. 와야 와야 그렇지 마무리합시다. 자 올라가 버섯에서 마무리. 자 버섯에서 마무리합시다. 오케이 난 여기까지 했어. 나 여기 했어. 야 여기 풀어주, 좋다 여기 풀어주고 마켓 플레이스. 풀어주고 아, 오케이 형 나 됐다 됐어? 시작 부분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아 예? 시작 부분에서 마무리해야지. 올라가고 일단 올라가고 올라가서 뭐 하겠어. 올라가고 오케이 위에서 한번 떨어진 데 있나보다 엄청 크게. 아 너무 열받아. 아 가자. 아 시작으로 갑시다 잠깐만 시작 지점으로 갑시다 시작 지점 어떻게 한 번에 가? 근데 못 멈추겠어 나. 어 잠깐만 나 여기까지 왔는데 아 시작지를 어떻게 가 이거? 시작지 갑시다. 시작으로 갑시다. 여기도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 그냥 호방하게만 하면 가는데. 오 잠깐만. 이쯤에서 찝어야지. 잘 가지. 너무 멀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냥 가는 거야. 아이씨. 네? 여기까지 가면 다 갔어. 아 내 망치랑 좀 헷갈린다. 상대방 망치랑. 시작지점 안 가? 네? 시작점 가야죠. 시작점 갑시다. 나 이거 마지막 기회. 마지막 도전. 오케이. 이거 걸고. 가서.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감나비 조심스럽게 걸고. 아유. 오케이. 쓱 내려오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걸고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되나 여기도? 오케이 여기다 걸고 가자 시작점으로. 모두들 사진 찍어야지. 형 싫은데? 아 싫다고? 어 싫은데? 올라갔어? 예? 예. 버섯을 올라갔어? 너 그러면 안 돼. 나도 아까 올라갔단 말이야. 싫은데? 기다려. 나도 올라갈 테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지? 쉬미까지 왔는데?
슈미노 슈미나? 감나비 보고 따라야겠다. 아 팡하고 걸기? 오케이 팡하고 걸기. 잘하는 사람 보고 따라하면 좋아. 그만해 위치. 근데 아, 그만합시다 그만 그치. 1층에서 기다리고 버섯. 있는데 그만합시다. 버섯에서 인사하는 거 아니었어? 어 버섯에서 인사합시다. 잠깐만. 야 나가서 인사하자. 나가면 로비에서 인사할 수 있잖아. 아 그럽시다. 나가 로비 아 어 로비로 아 저 자꾸 땡기네. 자 나옵시다. 여기 메이플 스토리 어. 월드에서 이런 게임들을 항아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 재밌네. 여기 이제 일부 게임이고 더 있죠. 어 이해할 수 있다. 요 게임 잘 만들었다 요거는. 다른 것도 엄청 뭐야? 많아요 사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둘러보진 못했는데. 6시간 걸렸다. 보람차요. 아 정상에 등극하면은 메시지 남길 메시지 하나 남길 수 있어 하나. 나도 남기고 싶다. 여기 항아리 이게 여기 위에가 원래 항아리 원조 아저씨거든. 근육쟁이. 아 맞아. 어, 저 맞아. 그러면 여기 주르륵 줄 쓸까요? 서보자. 여기서? 여기로 갈까요? 형 위칸으로 오세요. 우리 이렇게 딱 있고 쭈르륵 서있죠. 우리 위에 네 칸씩 쓸까요? 네 칸씩? 위에 네 칸 바로 아래 칸은 비우고 안 겹치게 쓰세요. 아 무릎 꿇으래. 아 이거 앉을 수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앉을 수 있어. 자, 재밌었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 안녕. 이거 너 끝나고 하는 거 아니야? 저 그거 해야 돼요. 그 유튜브 거기 그 거기 아, 안 갔어. 아, 유튜브 월드 구경하는 거. 유튜브 월드 안 갔어. 전 거기 가야 돼. 이거 구경해라. 예. 자, 다음에 또 봐요. 정관아, 예. 재밌었다. 예, 재밌었습니다. 안녕. 재밌었습니다. 채팅 안 되네. 채팅 어떻게? 아니다. 안녕. 아, 웃긴다요. 메이플 이거 채팅도 웃긴다. 자 그러면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아 여기 뒤에가 이게 이랬네. 요것도 요걸 한번 해야 되거든요. 인기 유튜브 월드 이게 있어요. 지금 이거 콜라보 하고 있어가지고 요것도 한번 하면 좋습니다. 여기도 50명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숨어 있는 아이템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블랙빈도 있고 뭐 지금 뭐 순위가 있죠. 그 뭐 마이크를 찾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마이크 보이죠? 저런 거 찾는 거야. 탈거 소환. 그래서 항아리가 지금 꾸졌잖아. 이 항아리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저기 보이죠? 획득. 마이크를 조금씩 모으면 모을수록 점점 강해져. 내가 이렇게. 그리고 뭐 어디 숨어. 어 저기도 있다 왼쪽에. 요것도 먹고 뭐 사람들한테 말 걸어서 뭐 퀘스트를 얻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 센터 위에. 아 어 저기 아 엄청 아이씨 저거 아니잖아. 아 저기 위에 있다 어 센터 위에. 지금 어떻게 가지? 여기로 아 여기로 가나? 저 어떻게 가? 센터 저 어떻게 가? 떼지 위에. 막 말도 걸고 하던데. 여기 토벤머리 요정 탈 거 취소. 못 가요? 몬스터 박치기 뭐 이런 게 말 걸어가지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코디 왕. 지금 보니까 막 마이크 엄청 많이 모은 사람도 있거든. 깨비 말아줘. 저기 자쿰이네. 아 오른쪽도 가보자. 블랙빈. 어유 어 아 포탈. 오케이 포탈 타고. 아 아 아, 이런 데서 얻는 거구나. 이런 것도 하고 오케이. 미쳤고 컨트롤 미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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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고. 자. 자, 미쳤고. 미쳤고. 나 마이크 세 개.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목록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심한으로 넘어가죠. 안산의 입영건 봐. 안산의 입영. 어 마이크 잠깐만. 아, 아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파악함 감 잡았어. 어 중세 게임 마이너 갤러리 저 사람 막 여러가지 만든 사람 아니야? 코난. 오케이 획득. 4개 나 4개. 이게 마이크 많이 모으면 그거 된다고 했어. 항아리 강화된다고. 지금 50개 중에 44개 모은 사람이 1위. 이제 원생이가 막 던지면 그러는데. 호민형 얼굴 뭐야 저거? 호민형 얼굴 뭐야? 호민형 얼굴 왜 있어? 어 징그러. 어 저기 마이크 있다. 마이크. 오케이. 자 다음 맵 갑시다. 여기서 엄청 죽는 거구나. 아! 아 저 위에도 있다 유튜브. 저 여기 보이죠? 여기 이거. 이거 어떻게 가지 저거? 어 저 위에서 떨어지네? 저 위에도 있고. 아 저거 고전게임 마이너 갤러리 따라가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아 여기가 있구나. 토끼. 오케이 하나 먹고. 그래서 여기서 내려와서 먹고. 오케이 나 항아리 업그레이드 어떻게 해? 저 위에도 갈 수 있대. 저 위에도 가자. 어. 오케이 여긴 없는데? 아 여기 올라갈 수 있구나. 오케이 제트팩을 받고 싶다면. 뭐야 이거? 나 일로 갈래. 나 22위. 제트팩을 받고 싶다면 일로와. 어딨어? 곡괭이, 곡괭이 뭐지 저게? 채광. 어 저기 뭐 있다.
오른쪽 아래? 없는데? 톡톡톡 톡톡톡 해야 돼. 어린 왕자 뭐라고 했지? 위에 퀴즈 어 여기 여기 아니네. 없는데? 아 저기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밖에 없어 그치? Guess. 오케이. 쟤 누렇게 떴는데? 여기서 뭐야? 아 때려 때려? 때리는 게 뭐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다 내려와. 아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 자연스럽게 다 내려오고 가자. 자 다음 거 구하자. 자 다음 거 나 엄청 많아. 어 나 항아리 없어. 항아리 주셈. 됐다. 몬스터 농장? 나의 이름은 어린 왕자. 오케이. 이런 거 대답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있었나봐. 웃음. 나 10개 모았어. 이제 어디가? 마이너 갤러리만 따라가자. 마이너 갤러리가 잘 알아. 마이너 갤러리 어딨어? 4 스타트. 뭐야 이게? 스타트. 유튜브 로고 클릭. 심창맨님. 어, 오케이. 여기서 크게 웃으세요. 푸하하. 웃음. 심하하. 아 저기서? 아 여기서. 심하하. 됐어? 왜 안 줘?
더 크게 웃으세요. 마이크 지급하라. 아씨. 넥슨 마이크를 지급하라. 키즈? 여기 좀 불편하다. 엔터 하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슬래시로 해야 되네. 엔터를 다른 키로 써야 되나 봐. 마이크 3. 오, 여기 있다. 개꿀. 강화 중서 급처. 장공 60퍼팜 선제. 선제? 그러면 서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선제. 그럼 계속 선제. 아, 서로 만나서 계속 선제. 선제요. 그러면 죄송. 그럼 죄송하고 이렇게 가. 스타트! 여기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년에도 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니 메이플 월드 퀴즈 보이스 피싱 차가워서 오이오이. 신민석 디렉터? 침착맨 굿즈 떠이어 천재. 어, 나 뭐야? 마이크 왜 이래? 나 마이크 왜 두 개야? 채팅도 버그 걸렸는데? 아, 항아리 강화됐구나. 아, 나 강화됐다. 오케이. 항아리 고쳐지고. 아, 다음 거 하고 싶은데? 그거 알아? 몬농에는 재밌는 퀴즈 이벤트가 있어. 몬스터 농장. 여기 어떻게 가? 가고 싶은데? 퀴즈 하고 싶다. 5초 이내 대답해야 돼? 오케이. 수년들끼리 낚시를 가면? 보이스 피싱. 아, 시간 초과를. 가려버리기. 이 지랄.
아 유치해 진짜. 다이아드. 아 더위사냥 취미 시작돼요. 아 안보여. 문제 내는 사람 나와. 나와 옆으로 나와. 아 진짜 개유치해. 유치하고 재미없어. 옆으로 나와. 차가 와서 따라해. 그냥 일단 따라해. 일단 따라해. 다 따라하는 거 봐. 줄 쓰라고. 항아리 다 깨진 놈들이 옆에서. 양심적으로 항아리 다 깨졌으면 옆으로 나와. 보이스피싱. 야 항아리 깨진 사람 너무 많은데? 퀴즈 보이스피싱 차가워서 오이오이 게으름 메이플.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다시 보이스피싱은 영어로 하면? 아 잠깐만 아 그거 문제 아니잖아. 차가워서 오이오이 보이스피싱 차가워서 또 뭐 있어? 퀴즈 오케이 아 퀴즈를 쳐야 되는구나. 보이스피싱 오케이 정답이야. 오케이 아이스크림에서 차가 와서 오케이 개꿀 오이오이 오케이 개를 냉동실에 넣으면 뭐야 게으름. 오케이 보이스피싱 차가워서 아씨 개유치 오이오이 아 잠깐만 오타야. 아 퀴즈 보이스피싱 뭐였지? 차가워서 아이씨 차가워서 아 오이오이 오이오이오이 오케이 개를 냉동실에 게으름 오케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나 몰라 이거 뭐야 아 메이플 스토리 월드 오케이 하나 줘? 아 진짜 개짜다 진짜 아 진짜 개짜다 춤! 춤! 듬칫듬칫 춤 점프하면 소리 들림 아 항아리 내려야 되는데 항아리 내려 항아리 내리고 와. 아 점프 아래 아래 오른쪽 누르면 된다. 점프 아래 아래 오른쪽. 점프 점프 아래 아래. 아 점프 아래 아래 왼 오른쪽 왼 점프 아래 아래 왼 오른쪽 아 잠깐만 점프 아래 아래 왼 오른쪽 아래 아 점프
아래 아래 왼 오른쪽 오른쪽 점프 아래 아래 왼 오른쪽 왼 점프 아래 아래 왼 오른쪽 위 점프 오케이. 자 얼굴 얼굴도 하나 해. 얼굴 뭐야 얼굴 연상 뭐야 어떻게? 때리래? 때리는 게 뭐냐? 컨트롤 했나? 때리는 게 뭐였지? 컨트롤 때리래. 오케이 슈피겔만 슈피겔만 맞추자. 슈피겔만은 어떻게 슈피겔만 나 16위까지 올라왔어요. 슈피겔만 앞에서 굽신거리면 된단다. 굽신되는 거 어떻게 하지? 그래 안녕하신가. 오케이 굽신됐어. 이거 제트팩은 했고 픽팻 픽팻 픽팻은 어떻게 픽팻은 어떻게 굽신 항아리 봉합 완료 웃음. 아 이건 전에 했지? 아 이거 했어. 몬스터 박치 뭐야 뭐라고 하는 거야 뭐뭐 돼? 아 나와 나와 뭐뭐 대회? 땡땡 대회? 아 못 받았어 이거? 옆에 카메라맨 옆에 가서 카메라맨 어딨지? 여기? 아까 거기? 기자 앞에서 카메라맨 앞에서 카메라 차가워서 크크크 완전 아비규환이야. 위에서는 차가워서 오이 오이 여기서 아래서 웃고 있고 곡괭이 없다고. 여기 포탈 있대. 오케이 오케이 포탈 있다. 오케이 안산의 이병건 봐. 안산의 이병건 봐. 아유 광부 시뮬레이터잖아 이거. 야 여기 많이 있다. 두 개 얻었어. 형만이 따라가래. 어 여기 아래 떨어진다. 오오 획득 오 오케이
알겠네. 나 19개. 핑크빈 기자 앞에서 하나 둘 셋 맞춰서 크크크 하면은 줘요? 오케이. 여기서 3개 먹었습니다. 3개 먹음. 보이스 피싱. 아, 개 웃기네. 자, 이제 가면 되나? 게으름. 나가자, 여기 다 먹었대. 아, 웃긴다. 저 기자 앞에서 크크크 웃으래. 야, 기자 앞에서 하나 둘 셋 오케이. 나 20개 됐다. 뚝배기 바꿔야지. 뚝배기 소환 토뱃머리 요정. 나 이거 안 바꿔줘. 21개 해야 된대. 또 뭐하지? 제이미? 소감 한 말씀. 재밌어요. 아, 돼지 간판 뒤에 있대. 돼지 간판 뭐 있지? 아, 저기 뒤에? 돼지 간판 가려면은 일로 가서 아니 돼지 아니고 핑크빈이잖아. 밑에 전구 클릭. 어디? 전구가 어딨어? 돼지 간판 하나도 안 보여. 아, 어린 왕자 맞추는 쪽이 돼지 간판이야? 아, 여기 돼지 간판 뒤쪽에? 아, 저 뒤에 있네. 맞네. 오케이 오케이. 아싸. 아, 점프가 안 돼. 아, 여기서 위에서 떨어져. 아, 맞네. 오케이. 이스테그. 나 이제 바꾼다. 아싸! 예쁜 뚝배기. 나 예쁜 뚝배기 됨. 그 다음은 빨간 뚝배기인가 보다. 그 다음에 빨뚝. 빨뚝 다음에 저거 리본 뚝배기. 스피커에서 스피커 누르면 준대. 스피커 어딨어? 아, 저거? 본드포저가 1등이거든? 45개 모은 사람이거든? 본드포저 따라해. 오케이. 아, 안 보여. 오케이. 본드 포저만 따라가자. 본드 포저 이제 어디 가지? 천막 밑에 달린 전등 불 다 밝히면.
천마 신디기타 광클 안 보여. 아 여기 여기 광클 아 꾹 눌러야 되는데 오케이 무대에서 춤추면 된다고? 전구 눌러? 전구 아 이렇게 불 붙여 밝혀 오케이 자 이제 끝났나? 유튜브 마크를 클릭해보세요 아 이거 했어 이건 했었어 지존 내려갔다 나갔다 해보세요 여기 포탈도 있대 오케이 포탈로 가자 심오한 게임이네 이거 아 포탈이 여기 있었네 갑시다 마이크 다섯 개나 있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하나 먹고 근처 가면은 마이크가 보인대 어? 아 보이지 않는 로프를 잘 찾아봐 따라가자 여기입니다 킹종수 따라가자 앞을 주의하세요 투영 발판이야 병건아 점프해 투영 발판이야 병건아 점프해 보자마자 떨어졌어 자 여기 여기 투명 발판이야 오케이 여기 점프 오케이 여기 다 떨어지는 거 봐 다 떨어지는 거 봐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 떨어진다 아닌가? 아 거기서 로프 타야 되나? 아, 아래로 점프였어, 씨. 다시. 자, 여기까지 가고. 자, 여기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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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래로 점프. 씨. 이게 끝났어. 두 개? 그럼 왼쪽으로 가야 되나? 어 여기 여기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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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먹고 세 개 아 순위 아 이거 접을 수 있구나 올라갈 위에 올라가려는 자 나에게로 위에 올라가려는 자 아 여기 또 하나 있다 아! 이게 올라갈래 나에게로 이렇게 여기까지 가고 아!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나 네 개 먹었어 하나 남았는데 아 저기도 있다 오케이 파악 완료
저 떨어지는 구간 여기네. 여기서 점프. 오케이.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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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아래로 살살살 매달려 먹고. 오케이 다섯 개 다 먹었다. 나 몇 개야? 29개. 두 개 더 모으면 나 바뀐다. 오케이 많이 먹었다. 알리샤! 알리샤한테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리샤? 나 14위. 알리샤 옆으로 가래. 오케이 하나 먹고 슈피겔만 뒤에 간판 하나 있대. 아씨 아! 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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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안 두겠어. 여기 하나 있었는데 먹는 거. 일단 들어갈까? 아 이거 했잖아. 했어. 아. 오케이 하나 먹고. 나 몇 개야? 31개. 또 변신. 아 나 변신 됐네. 나 빨간 거 됐어. 나 다음에 이제 노란 빨간 저거 띠. 가만 안 두겠어. 31개. 13위. 그래 여기까지 하자. 재밌었어. 나 서열 13위. 안녕. 아 재밌네. 이거 수영이도 좋아하겠다. 수영이 수영이 이런거 미니게임 좋아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메이플 그 소스를 활용해서 광부 시뮬레이터도 아까 해보니까 그 리듬 맞춰가지고 계속 캐면은 좀 약간 중독성이 있는 것 같고 지금 인기로 해가지고 가면은 재밌는거 많은 것 같습니다. 타워 디펜스도 지금은 안했는데 재밌을 것 같고 윙스 2022는 여기 그 운영진이 인정한 잘 만든 게임 뭐 이런 거라서 이런 거 눌러서 해도 됩니다. 여기 태그도 있고 재밌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메이플 유즈맵 같은 겁니다. 메운디 있으려나? 자 그러면 재밌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또 찾아가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이 아잉눈이라고 있어요. 메이플 아잉눈. 아잉눈 혐오하는 사람 있고 아잉눈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잉파랑 그 혐 아잉파 반 아잉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또 여기 그 메이플 세계에선 또 있어요. 소영이가 알려줬어. 이 아잉눈을 싫어하는 사람 있고 아잉눈을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아잉눈 이거 징그럽다 라고 주장하는 파 아잉눈 귀엽다 라는 파. 아 소형이 메이플을 하는 건 아닌데 유튜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아잉눈 그 밈이 있어. 그래서 그거 보고 알더라고. 이 아잉눈이 또 도배되면 좀 약간 징그럽거든. 민초와 반민초의 느낌으로 자기들끼리 막 좀 막 싸우고 티격태격하는 그게 있습니다. 자 재밌게 했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Yeah, 저 갑니다. 안녕. 조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